XSFM입니다. I, D, W, K. 분명 어딘가는 발전하고 있고 어딘가에는 큰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만지는 사람은 별로 없는. 저개발 지역에서의 낙수효과는 실제로 존재하고 쓸모 있는 개념이지만 여기서 꼭 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전라북도 시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전라북도 k f m 그것은 아기시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데이터 센트럴 전북 시간에서 인사드립니다. 도보로 위엄 씨입니다. 자유농 출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농 출산입니다. 오늘은 소풍 왔습니다. 간식 사들고 들어오시지. <laughs> 있는 거도 <것도> 먹으면 되죠. <웃음> 내가 <웃음> 알아서 할 테니 네. 건들지 마라. 네. 저 오늘 무건 수행해도 됩니다. <laughs> 네, 나무아이 탑을 간음보살 문명이라도 깔아놓으세요. 네.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제가 처음에 이제 3월, 2월쯤에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아, 들어섰을 때에 비해서는 전혀 의외로 오늘 분량 대박 없는 바른면상 피 d 도 앉아있습니다. <laughs> 네. 그나마 한 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laughs> <laughs> 매우 행복한 네. 오늘 하루가 될것 같네요. <laughs> 저와 함께 무건 수행을? 되게 그 먼지구덩이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저두 당에. <laughs> 네. 그럼, 누가 바쁠까요? <웃음> <웃음> 평화적인 무소속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글링입니다. 네. <laughs> 포회처리. <포에> 빨무. <빨모, 웃음> 보시죠. 정말 깨갱 깨갱. 무소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오버뷰입니다 오버뷰입니다. 전라북도 오버뷰 네. 정식 후보자 등록이 막바지인 이번 주의 예비 후보 등록 통계는 공천 탈락자, 경선 불복자, 탈당 준비자 등의 데이터가 갱신 없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너덜너덜합니다. 따라서 호남권을 도는 이번 주 후반의 지선 데이터 센터럴의 경우는 통계를 간단하게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 도지사 후보는 현재까지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드디어 영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기적적 영입. 무슨 쿨러닝의 한 장면 같아? <laughs> 드디어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이 <laughs> 4번을 얻었다. 그리하여 5대1입니다. 시군의 장선거는 14명을 뽑는데 60명, 현재까지 4.3대1. 민주당과 평화당 후보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제 견해를 들어주시겠다면요. 저는 이 경쟁률이 본선에서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35석이 배정된 도의회 의원 선거의 경쟁률은 2.2대1, 211명을 뽑는 군과 시의회 의원 선거는 2.3대1로 낮습니다. 이는 경선이 본선인 경우가 많은 호남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교육감 선거에는 현재까지 6명의 후보가 등록했고요. 전라북도에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구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배송 가능한 컴스테이션, 선대위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 무릎핀, 선대위 사무실에도 잘 어울리는 아이스퀘어 폴더 매트, 애견 매트인데? 액세스몰아프래그런스 스토어는 폴더 매트 맞아요. 네. 폴더 매트도 있어요. 아 아이스톤 폴더 매트가. 애견 매트는 캐미아우스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laughs> 아는 척 하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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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스몰프래그런스 스토어와 음향 기기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 기획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윤세민 광고 공천 탈락. 응. 다음에 난가 한가? <laughs> 근데 윤세민 씨는 광고 읽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웃음> <웃음> 잘 늘지 네. 않죠? <laughs> 이것만큼은 일부러 지금 실력 안 키우는 거죠. 이 너무 늘면 재미가 없을까봐. 그죠, 그죠. 맞아요. 잠시 후에 전라북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이런 걸 이제 태업투쟁이라고 하죠. <laughs> 유럽식이에요? 음. XSFM입니다. 국민체조! 시작! 하나! 둘! 섯 여섯 일곱 여덟 팔목 운동! 하나 둘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 핀이라면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 핀이니까요.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a b r a Wireless, Join the Freedom, x s Mall.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65세 남자 김재생 김재의 이름난 한학자이자 서예가인 강암 송성룡의 사남 이녀중 막내. 종정초 익산 남성중 전주고 고대법대 7위 학번 홍준표 대표와 단과대 동기입니다. 병장 만기 육군 종행교에서 일했네요. 행시 24회 공무원 유닛 새만금 기획할 때의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중앙에서는 행자부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추진단장 지방분권지원단장 등 후기에는 주로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을 디자인하는 업무에 투입되었던 공무원입니다. 선출직을 바라고 05년에 퇴직합니다. 2000년대 중반 구분으로 보자면, 호남에는 민주당계와 여루단계가 있는데요. 여루단계입니다. 06년 사회지선은, 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남과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이었지만, 정동영 의장의 영향권이었던 전북에서는 양당이 호각세였지요. 여기서 말하는 양당이란 민주당과 여루당입니다. 이때 전주시장으로 선출공직에 대비합니다. 재선의 전주시장, 초선의 전북도지사, 재선에 도전합니다. 큰형인 송하철 씨도 90년에 관선 전주시장을 역임한 레어한 형제시장입니다. 송하진 후보의 전주시장 8년간 전주는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 국제영화제 흥행호조, 국민연금공단, 공단 본사 이전 등으로 여러모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만, 이건 뭐 당연히 시장이 1등 공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전라북도를 위한 중앙의 노력이 가해진다면 일단 받아갈 곳은 전주가 맞으니까요. 전주시 완주군 통합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그 얘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어, 2011년에 4개월을 넘겨서 진행됐던 전주 시내 버스 파업에서 중재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들었던 것을 제외하면 12년간 관선 단체장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비판의 대상이 된 기록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후보 본인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어디 마이크만 보이면. 새만금 개발청에 비판을 쏟으면서 정부와 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아직도 텅텅 빈 새만금인데 개발청이 참여를 백지화하고 손 털고 나가버린 삼성의 입장만 대변하고 지역 업체 의 참여 문제는 고려도 안 한다면서요. 그런 결과로 지금도 이 새만금 드라이브 코스라고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네. 이제 땅을 다 지나서 바다를 두번 건널 수 있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한국의 그 어떤 드라이브 코스에서도 볼수 없는 양쪽 옆이 다 지평선에. 땅이 다 비어있는 시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와, 그 장관이겠네요. 슬퍼요, 실제로 보면. 음. 네. 17년 연두의 도 간부회의에서 도의 이익을 위해서는 겸손을 떨지 말라면서 전북 목찾기를 천명했다고 하는데 그후 17개월간 어찌 되었는지는 사실 건설이나 투자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결과를 알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치 조선업의 붕괴에 대해서 도청에 항의하기 애매한 것처럼 말이죠. 무려 도지사인데 블로그는 내용이 전혀 없고요. 대문 그림에 도지사 관용 홈페이지 링크만 딱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보시면 매니페스토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시종 충북지사 홈페이지보다 더 자세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개의 역설이라는 게좀 존재하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시민이 알아보기 쉽게 간단하고 짧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약간의 왜곡과 분식이 생길 겁니다. 가급적이면 빼놓지 않고 공무원이, 공무원이 보는 문서를 그대로 얹어놓으면 읽기 귀찮아지기 때문에 타계층이 외면하겠죠. 송하진 도지사 쪽은 그냥 행정, 행정용 문서를 쭉쭉 올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되게 자세히 나와있고 음. 알아보기 힘듭니다. 폰트 크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웃음> <웃음> 공무원은 폰트가 이렇게 커! 다눈 나빠가지고. 음, 그래, 정보문서들 보면 뻔하죠, 뭐. 이 문제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 자세히 얘기해서 못 알아듣게 하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약간 분식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이제 마지막에 서울시장 얘기하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후보가요 무려 있습니다. 네이 시간이 올줄 모르고 놀고 있다가 네 어젯밤에 새벽에 김... 준비하죠 새벽에 있다고? 이러면서 후보가? <laughs> 예 네. <laughs> 네. 자유한국당 신재봉이고요. 나이는 66세입니다. 남성입니다.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전북의 네. 자치단체장 후보죠? 예, 도와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 결론이, 그니까, 유일하게 단수 후보일 뿐만 아니라. 네. 좀 제가 보기엔 총대맨 것 같아요. 완주 지난 무주 장수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무진장 완수, 완주 당협위원장인데 네, 끌려 홍... 나왔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다 저희는. 홍준표 대표가 나가라 해서 나온 느낌이 빡 <laughs>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말잘 듣는 당원 하나 나왔고요. 포, 포켓몬처럼요? 네. 이게 이제 그 지난 14년 지선 때 한번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보통은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이나 네, 그... 녹색당 뭐저 노동당 이런 곳에서 나오던 당직자형 후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난 나가기 싫은데 어, 당의 부름 너로 정했다. 코로브도당에서 그냥 <웃음> <웃음> 그래, 그럼 상하하자 <laughs> 아무튼 이것을 당직자형 후보라고 하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당직자형 후보라니. 그렇죠. 평창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백운초등학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필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옛날, 예전에 출마했던 선거 자료를 찾아볼 수 밖에 없어서 업데이트가 안 됐다라는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충, 효, 예, 문화운동본부. 제가 강원도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네. 이 문화운동본부의 아... 전북총재고. 이게 네. 진짜 전국조직이 있나 봐요. 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환경 NGO. 전북도 본부장 활동 프로필도 나오네요. 네. 우파 쪽에도 환경단체는 있더라고요. 어, 그럼요. 음. 2016년 새누리당 완주 진남 무주 장수군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와서 무려 4.79%의 그, 투 표율로 낙선을 했고요. 그, 네. 선거비 보존을 못 받은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 끝까지 망설인 게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요. 예. 그 당시, 그, 주요 프로필에는 전북 우수 상품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급은 높아요. 총재, 본부장. 이거 아니면 취급하지 않는 우리 신재봉 음. 후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한랄푸드 반대를 외치고 있고요. 한랄푸드 <laughs> 반대. 네. 느낌이, 어, 개신교, 신자인 거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이한랄 인증이라는 게 이슈가 되는데 실제로는 큰 네. 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전북에 또그닭 산업이 굉장히 육계 산업이 발달했기 네. 때문에. 익산시가 다시 말씀드리죠. 네. 어쩔 수 없이, 지난번, 2016년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그냥 서비스용으로, 그래도 도지사급인데 좀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서. 맞 아, 성이 있다. 예, 시민이 주인되는 시대, 새 그릇에 샘물을 담아내는 두레방 역할을 하겠다. 이거 성경 구절이 좀 많이 나오죠? 아, 그, 예, 그러면서, 낙후 지역 재개발을 통해서, 근데 다 낙후됐잖아요. 무슨, 짓다 <laughs> 하겠다는 얘긴데 재개발을 통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라며, 에휴. 이렇게 예전 선계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진짠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진재봉 후보였습니다. 네. 어, 근데 눈썹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죠. 포천처럼. <laughs> 저도 그게 눈에 너무 많이 띄었어요. 이건 포천처럼 보다 약간 아 네. 나, 나방? <laughs> 사대천왕 아시죠? 그 절에 들어가면 네, 네. 입구에 지켜주는 사대천왕의 드, 그 눈썹입니다. 드레스가 화려한 그 친구들. 네. 네. <laughs> 140만 가지 분량 확보하는 방법 네. 어데 이거 너무 특이하잖아요. 네. 그러네. 그러는 요 네. 눈썹을 꼭, 보여줘, 꼭 나중에 맞죠. 봐보세요. <laughs> 네, 이거는 다듬었네요. 그루밍 좀할줄 아는. 네. 아 자유한국당 후보를 끝으로 정은정 농축산인 에, 집으로. <laughs> <laughs> 저좀 자다가 올까요? 이제 할 일이 한참도 없습니다 이제 아예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어... 군산. 음... <laughs> 네. 평화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임정엽 59세 남자고요 정당인입니다. 완주 출생이고요. 완주 태봉초, 완주 구이중, 완산고, 전주대 상업교육학과 졸업했습니다. 어, 전 국민의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었고요. 전에 완주 군수를 두번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완주 군수 시절에는 완주 로컬 푸드 협동조합을 성공시킨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2년 폭첩법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002년 특정범 특정 특정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징역 2년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 첫 번째는 민주화 운동, 두 번째는 공직비리네요. <laughs> 이 <laughs> 해석 그 능력이 네. 대폭 늘었습니다. 이 02년에 이 특정범죄 가절처방대아 범죄에... 이거 이 02년에 이 전가가 이제 그래 그렇게 읽어. <웃음> 네. <laughs> 이응많으면 그렇게 이... 읽어. <laughs> 02년에 이 전가가 선거 때마다 문제가 돼요. 네. 공격을 받고 음. 어, 1999년 한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건설 청탁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음. 군부대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해달라는 이제 알선이었는데요. 아, 솔찬이 받으셨네. 네. 99년에 1억 5천. 네. 그 이에 대해서 이제 선거 때마다 공격을 받으니까 음. 여러 번, 여러 번 해명을 했는데요. 그돈다 썼다. <laughs> 왜 아직까지 그러냐. 저 임정협의는 두 개의 임정협의가 있다. <laughs> 지키랜 하이드예요? 혹은 투페이스죠. <laughs> 어 그리고 뭐 끝이에요, 그게. 하나 더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전주시장 전과 후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을 모시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laughs> 음. 이때마다 민주당은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렇죠. 네. 어 지난번 총선에서 저기. 그이상피디님이 한번 설명을 해 줬던 후보예요. 네. 네 완주군수에 두번 당선되고 전주시장 세정형 공천 탈락한 다음에 음. 안철수 김한길 대표를 공격하면서 무소속으로 음.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국민의당에 음. 입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총선에 출마합니다. 네. 이때 국민의당도 5대 범죄는 공천 배제하겠다고 했고 음. 임정혁 후보도 예전에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며 탈당했잖아요. 음. 양쪽에 미움이 있잖아요. 네. 이면 약분이 되죠. <laughs> 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그렇죠. <laughs> 서로 미움이 있으니까 이걸 약분하고 입당해서 출마합니다. <laughs> 한 수씩 접기. 네. <laughs> 네. 어 군산 GM 공장에 대해서는 네. 송아진 전북 도지사가 삭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음. 어 정부 정부가 GM과 정치적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이상하죠. <laughs> 네. 지금까지는 현임 잘못, 음. 앞으로는 정부 책임. 그렇죠. <laughs> 와 날카롭다 나 이제 왜 그거 그냥 못 느꼈지? 네. 어 그리고 공약 중에 가장 크게 외치는 건 에너지 뉴딜 정책입니다. 에너지 뉴딜 전북 도민과 전북이 고향인 사람들이 참여해서 1조 원 펀드를 만들고 음. 에너지 산업을 도민주도로 바꿔서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어 물론 이 에너지 산업은 새만금에서 하겠죠? 그 새만금을 보고 느낀 거는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하면 실효성이 가장 높을 게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는 거는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그 그, 그 넓은 땅을 보고 충격받는 게 그거잖아요. 앞으로 저거보다 몇 배의 땅이 더 생긴다는 건데. 음. 예. 원래 논 만들려고 한거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그땐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트랙터만 다니기엔 너무 도로가 넓죠. 펀드를 참 좋아하는지 그 선거 비용도 로컬 땀 펀드라는 걸로 모금 중입니다. 땀? 땀. 아... 거기까지군요. 네. 평화당 후보를 보셨습니다. 이제 정의당, 그러니까 그 오늘은 그냥 윤세민의 날입니다. <laughs> 저희 는 집에 갑시다. 정의당 권태홍 남자 53세 정당인입니다. 권태홍 후보. 네. 익산출생, 1위 중앙초 여산 그 아버지가 교사여가지고 저당을 많이 다녔대요. 네. 그래서 뭐 일리중앙초, 여산초, 동산초에서 졸업을 했고 음. 남성 중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익산으로 돌아와서 1위고 음.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했습니다. 음. 전 정의당 1, 2기 사무총장이었고요. 전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음. 88년도에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절도 국가고원법 위반 이거는 이제 그 민주운동입니다. 네, 연세대에서 그리고 이제 수배중이었기 때문에 공문서 위주, 사문서 위주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인회는 명예의 손으로 1 0 0만원 음. 냈습니다. 음. 연세대 해의원장으로 학생 활동을 하고 하, 연세대 대의원 회의장으로 학생 운동을 하고 음. 귀향해서 노동운동을 합니다. 대의원회 의장, 의장. 음. 사람이 회의장이겠지요.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laughs> 연세대 대의원회 그렇게 의장 넓은 사람이 이제 비유법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laughs> 회의장. 청국장보다 더 이상 <laughs> 꽃대 <꽃데이> 걸자 <콜? 웃음> 한당 네 이따 투명성기 나오는데 <laughs> 아 투명성기구 <laughs> 네. 알아본지 네, 학생운동 하다가 귀향해서 노동운동 하고 그 정도... 참고로 청, 청취자 여러분 투명성 기구입니다 네 <laughs> 그런 다음에 정당 활동의 길을 걸었습니다 <laughs> 네. 정당 이력은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순입니다. 빽빽하게 복지공약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통진당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후보의 공약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 이런 정의당은 안 그런 편인데 도립소방병원 설립은 좀 눈에 띄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방관 그 트라우마 치료센터도 있고요. 전북의 농산물을 북한에 수출하고 음. 북한의 흑연을 수입해서 탄소사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할수 있겠죠. 네, 탄소 사업은 어디서? 새만금. 그렇습니다. 네. 흑연, 흑연이요? 그 연필 만드는 흑연. 흑연으로 네. 이제 뭐 카본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럴게요.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자전거 생산 대국이 되겠어요. 음. 음. 그 새만금을 신재성 에너지 산업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은 거의 다 있으니까요. 음.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권태웅 후보는 여기에 GM 실직자들의 에너지 협동조합을 창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에너지 협동조합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신재성 에너지 사업을 GM 실직자들이 에너지협동조합을 창업해서 그들이 운영한다. 음, 그러니까 GM에서 실직한 인원 그리고 비계되는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실제로 도지사의 의지가 분명히 적용되는 분야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끝났나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민중당. 아, 남은 건 알아요. 네, 네. 민중당 후보가 있습니다. 민중당. 이광석 남자 67세 만우절의 생일입니다. 어, 네. 직업은 농업. 아까 어제 대전 편에서 말못 하고 갔는데 바른 미래당의 1월 1일이 생일인 후보 하나 있어요 네. 군산 중고를 졸업했고요. 어, 전국농민의 총연맹 의장이었습니다. 전농 의장 민중당 맞나요? 네. 그리고 전 이정희 대통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요. 이정희 선보. 아 맞죠. 통진당이죠. 네. 네. 도로교통법 위반 한 건, 음주운전 두건 있습니다. 14년에는 교통방해 집식 법 공동주거침입 징역 (8월) 집유 2년 있고요. 새만금 원래 이 시민운동 농민운동가들인 잔뼈가 굵으신 분들은 운동과 음주가 이제 섞여 있어요. 네. 아~ 공약은 새만금의 통일 농업 전진기지 건설입니다. 음. 그리고 북한의 s o c 에 전북이 국내 상용차 공장을 진출하겠다고 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북한의 (SOC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 공약을 내거는 후보들도 많이 보입니다. 네. 네. 어, 또한 GM 군산 공장은 국가가 매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음.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연구 개발 생산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수 후보들이 군산에 대한 해법 그렇게 내놓고 있죠. 사실 네. 국가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좀 무력한 입장이긴 하죠. 네, 음. 네, 그건 이제 군산 시편에 다시 한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색을 맞춘 어, 원내 5당이 출마한 <laughs> 전북 도지사 후보들을 보셨습니다. 색깔로는 이쁘네요. 어쨌든 다골고루 그죠. 네. <laughs> 프라이드 같아요. 네. <laughs> 전주 시장 후보로 넘어가도록 하죠. 전라북도, 전주 시장 <laughs> 정말이지 저는 어, 호남 들어와서 에, 저의 엑스코 쇼가 시작될 줄 알았어요. <laughs> 기초단체장 전북만 놓고 봐도 민주당 공천 경쟁률이 평균 4.07대1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정말 죽었구나 했는데, 놀랍게도 이번 기수에는 공천 작업이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몇번 그, 저, 그, 선거를 경험해 봤는데, 민주당의 호남 공천이 빨리 끝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 체육대회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와서 딱 찍은 사람이 하는 걸로 그냥. 천천히 보면서 이것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국공립 어린이집화가 특징인 이번 지선입니다. 일찍 문 닫히는 전주 토일게이트부터 통과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49세 남자, 정읍생, 1위 초 원광중 1위고 전북대 정외과, 전주시장 비서실장, 전북도지사 비서실장, 송하진 지사의 후임, 즉 현직 전주시장, 재성도전임을 감안하면 꽤 젊은 편입니다.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에티튜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종합 경기장을 새로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쇼핑몰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종합 경기장에. 네. 전통이 상한데요. 어. 전통이 상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냥 싫다는 거거든요. 경기장의 전통이요? 네. 음. 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와는데요요즘 <laughs> 아무도 안 가는 게이다 전통. <laughs> 오기만 해봐. 누구 오지 말라고 쌍방울 내쫓았다.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만 아, 쇼핑몰이 들어가는 것도원하지 않고 도심숲 공원 광장 같은 것으로 경기장을 채우고자 합니다. 백석저수지 근처에 전주 에코시티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있습니다.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끝나면 대규모 택지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구도심 재생을 훨씬 중요하게 역설합니다. 전체적으로 개발 반대론자입니다. 음. 이 점이 너무 특별해서 이 점만 강조해드리고 넘어가죠. 자유한국당 후보 없습니다. 아 심심하다. <laughs> 그러니까 좋습니다. 한마디 하시라고. 네. 어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민주평화당 공천 끝났나요? 아 <laughs> 어, 지금 방송이 나갈 때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둘다 녹음합니다. <laughs> 네. 하나는 잘렸어. 요그 지난번에 충북대. 제가 그세명 놓고만 하나 저둘 짜는 거 있었어요. 네, <laughs> 네, 또 접니다. 네. 민주평화당 이현웅 55세 남자 정치인입니다. 음. 남원 출신이고 전북 사대보고 전북대 행정학 학사 석사까지 논스톱으로 갔습니다. 음. 전주시 산업과장 문화경제국장 덕진 구청장 등어 전주와 전라북도의 오랜 공무원이었습니다. 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정치 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면서 탈당하고, 음. 민주평화당에 입당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운영 중인데, 어, 요번 선거 기간에 비 맞으면서 출근 인사하는 사진 찍느라고 후보들이 고생이 많죠. 그렇죠. <laughs> 이게 트렌드라서. 네. 지난 며칠 전에도 계속 했을 거예요. 네. 네. 뭐만 안 비안 맞는다? 팬말만. 이거 꼭 멀리서 찍어야 돼요, 또.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비가 막올때 후보 다리도 안 보이고 이런 샷이 나와야 돼요. 네. 남들 다 하는 얘기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구체적인 공약이 있습니다. 먼저, 출근길 대혼잡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는 길이 있다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백제대로 5.9km까지 이래요. 그래요? 여기가 출근길 혼잡의 대명사인데, 음. 여기에 7분 내 주행할 수 있는 지하 및 고가차도 7개소로 설치해서 교통난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고가차도 7개소라는, 이 개소라는 단위가 뭘 뜻하는 걸까요? 지하랑 고가랑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다다다 하나 하나 봐요. <laughs> 모른다 그래 모른다고. <laughs> 공사하는 동안 더 막힐 것 같은데? <laughs> 그거는 이제 문제죠. <laughs> 할 겁니다. 네. <laughs> 아 어, 그리고 청년들의 부실채무를 매입해서 최대 93%까지 감면해주는 청년신용회복재단이 있고요. 주빌리죠. 네. <laughs> 어 야구 11구단 유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계속해서 이제 KBO가 확장 일로다 보니까 전주, 성남, 고향 이런 큰 도시들 있잖아요. 네. 이런 곳에서 KT가 생길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고, 음. NC가 생길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고 지금 실패한 곳들이 많이 많이 있는데 당분간은 구단 안 생기거든요. 지금 KBO 의 의지로 봤을 때 하림이 맨날 한다 그러죠. 전주를 연고로 해서 네. 구단 창단의 그렇죠. 의지가 좀 있습니다. 음, 하림 치킨즈가 <laughs> 나올 것이다. <laughs> 치킨 런? 치킨 나폴레옹, 나폴레옹 모자 <웃음> <웃음> 치킨 런. 하림 나폴레옹 스 <laughs> 다음 평화당 후보 엄윤상 음, 51세 법무법인 드림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화산초 해성준 성산고 그리고 고려대 영문과 졸업했고요. 성산고죠? 성산고 그리고 고려대 영문과 졸업했고요. 성산고라고. <laughs> 성산고. 어? 상산고. 맞았어요. 성산 아, 상산이다. 상산. 성산고는 엄마들의 꿈이죠. 상산고. 네. 화산초, 해성중, 상산고. <laughs> 상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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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상산고. 말이왜 <laughs> 이렇게 안 되지? 아, 그 비염량이 제가 다 떨어져서. 우리 방송 못 끝내, 이러면. 응. 상산고를 나왔고요. 응. 상산고 나왔고요. 고려대 영문과 졸업했습니다. 전북 행정심판위원입니다. 음. 블로그에 있는 경력을 세보니까 29개예요. 네. 그리고 2010년에는 국민참여단 성북구청장에서 낙마했습니다. 국참단계? 네. 성북구청장이요? 네. 서울이요? 서울이요. 음. 이현우 후보의 입당으로 꿀잠 자다가 깜짝 놀라서 강하게 반발했으나 네. <laughs> 이내 당의 경선을 수용했습니다. 아, 엄윤상 후보가 원래 단수가 유력했군요, 음. 평화당에서. 네. 그래서 음. 처음엔 아주 강하게 반발했는데 경선 수용했고 음. 네. 방송이 업로드 될 쯤에 결과가 나오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모두 있습니다. 음. 웃긴 걸 찾고 싶어하는데 웃긴 게 없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네, 후보 카... 뭐 본인은 웃고 있는데 우리를 웃겨줘야지. 카드뉴스 중심인데 가독성은 좋습니다. 네. 5대공약이 있는데요. 음. 예, 간단 명료하니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램 도입 그리고 종합경기장에 50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창업 및 중소기업 유치 전주완주 통합 등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에 50층짜리를 지어요? IT밸리 타운을 만든다고. 아, 스포츠 컴플렉스는 포기하겠다는 뜻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주 한주 통합이 벌써 되게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 얘긴데 저는 정말, 그, 지자체장들이, 그, 전쟁을 일으킬 것 같아요, 나중에는. 무슨, 향토 예비군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아, <laughs> 무, 무기고 탈취하고? 아니다. 그러면 전쟁이 안 되겠구나. 예, 예비군들은, 걔, 진격하라. 그러면, 아씨, 누구 데리고 있냐고. <laughs> 담배 피고. 침뱉고, 밥 줘요. <laughs> 그리고 그상태 예비군들하고 졸고 놀고. 하고 재기차고. 아, 그리고 계속 자잖아요. <laughs> 네. 자고 네. 계속 자잖아요. 그리고 총 나눠주는 공무원들한테 5천 원씩 주고. <laughs> 아 전쟁은 안 되겠네. 전주 안주로 통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정의당 후보 보시죠. 정의당 오형수, 55세, 남자고 직장인입니다. 장수 출생, 전주 영생고, 우석대 역사교육학, 그리고 원광대 행정대학원까지 지냈습니다. 음. 89년 군산시의료보험에 입사를 했어요. 지금은 건보공단이죠? 네. 군산시의료보험에 89년에 입사를 하고, 음. 입사를 했는데, 조금 뒤에 건강보험노동조합 전북본부장이 됩니다. 어, 현재 정의당 전북도당 노동위원장입니다. 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업무방해 집시법 등의 정과 5 건이 있고요. 이 죄단 노동운동입니다. 전주 시내의 버스 완전 공영제 있다고 했죠, 제가? 할까? 네. 그리고 법인 택시 전액 관리제 음. 시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공원을 매우 좋아하는 후보입니다. 음. 도시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일단 달려가서 공원을 만들 기세입니다. 심시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음. 있어. 네. 이게, 뭐, 뭐가, 땅값 좀 떨어지고, 이사 좀 나간다 싶으면, 바로 폭파해버리고, 다 <laughs> 공원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도 있어. 난 인구가 싫어! 이러면서. 그, 기존의 한옥마을이 상업화된 건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 네. 그건 어쩔 수 없고, 음. 어, 한옥을 보존하는 한옥마을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고요. <laughs> 그럼, 보존할 한옥을 짓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새롭게, 신축, 네. 신축 한옥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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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되게 특이한 토건이시네요. 음. 그리고 종합 경기장에도 한흥 마을과 연계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오 oh 마이 갓. <laughs> 종합 경기장을 경기장 용으로 쓰려는 후보가 없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laughs> 구도심이 남았죠 그렇죠. 거기 어떻게 한대. 공원 만든답니다. <laughs> 이상입니다. 네. 걱정스럽습니다. 공원 도시가. 그아 근데 그그 그 택시를 중공영제로 만들겠다 정도까지의 과격한 네. 다른 도시에서 봤을 땐과격한 이런 저 공약들은 전주 사람들의 거의 주된 발이 택시이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음. 예. 예, 그래서 트램 짓겠다는 말도 하는 거고요. 인구가 너무 늘었으니까. 예, 어, 전주시장 여기까지 후보 보셨습니다. 큰두 도시를 돌아본 뒤에 광고 브레이크를 가지죠. 군산시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장 마음의 <laughs> <밤에> 준비. 를어 <laughs> 있네. <laughs> 예, 그, 놀고 있다가 지금. <laughs> 음. 이국 끝난 방학이잖아요 이제. 네, 진짜 완전 방학이에요. <laughs> 교육감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찰차가 쉐보레인, 아, 쉐비의 고장 군산으로 왔습니다. 참 이게 사람이 눈이 익숙해진다는 게 되게 대단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쉐보레 경찰차를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요? 경찰차 왜 이래? 아. <laughs> 미국 같아. 이러면서. <laughs> 경찰차 쏘라 타지. <laughs> 저건 뺏어야 되나? <웃음> <웃음> 우와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GM 얘기 좀 여기서 할게요. 어, GM의 전 세계 12개에 달하는 자체 생산과 판매 라인을 갖춘 자회사 중 하나인 한국GM은 현재 군산시의 제조업 일자리 11%에 차지하는 몫이 있거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내총 생산에 있어서는 한국GM과 협력사의 제조업 기준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사라지면 연쇄적으로 사행, 관광, 유흥, 문화, 서비스 등 거의 모든 사람이 타격을 입게 되겠죠. 네. 4명에 한명이 실직한다는 거거든요. 제너럴 모터스의 마지막 유럽 브랜드인 오펠도 작년에 88년 만에 푸조 시트로엥 그룹에 넘겼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손을 털어버린 게 GM입니다. GM이 이렇게 가열차게 규모를 줄이는 이유는 이제 이 회사를 더 이상 사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투자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9년 파산 신청 이후에 미국 정부가 62%, 캐나다 정부가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북미의 연방 공기업이 된 GM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대박보다는 적은 이윤, 과감한 것보다는 적은 손실을 쫓아서 움직일 겁니다. 그리하여 해외의 지사들도 그 나라 국가들이 보조를 열심히 해주지 않으면, 나간다고 으름장 놓은 다음에, 보조받고 나가기. 음. 이게 흔히 말하는 GM 먹튀죠. 그런 테크를 자주 탔습니다. 아무튼 그건 미국의 입장이고, 한국의 한국GM 또한 한국 산업은행이 이대주주지요. 공기업까지는 안 돼도 그 근처는 갑니다. 군산시장 얘기하면서 한국 GM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반대의 의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산시장 소관하고는 안드로메다만큼이나 거리가 있습니다. 표를 얻어야 하니까 정상화시키겠다는 큰 소리는 누구나 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은 이 사태로 생기는 피해를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덜 다치게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정상화시키겠다는 말하는 시장 후보는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대량실업도 재난입니다. 네. 그죠? 아무튼 어수선한 군산 이번 선거가 지옥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 임준, 62세 남자 군산생, 대야초 군산중고, 한국외대 일본어과. 민주화운동 관련을 제외하면 13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0. 재선의 도의회 의원. 여러 당계구역 98년, 02년 도의회 의원을 하다가 체급을 올려서 06년, 10년, 14년 시장에 도전하고 다 공천 탈락. 12년이나 허비한 것 치고는 얌전합니다. 불복, 분노, 탈당, 무소속 뭐 이런 기록 없습니다. 유력 정당에서 보기 힘든 자리를 잘 지키고 하라면 잘하고 자신의 공천을 위해 난동을 부리지 않는 당직자 유닛입니다. 지난 2월에 도당을 대신해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현대차의 수소차 부문 군산 투자 유치를 강권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자동차 업체 혹은 업체 혹은 공장으로 변경하는 쪽을 생각하고 있는 눈치고요 군산 GM을. 또 다른 외국 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실태입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또 올까 걱정하고 있는 게 싫다는 얘기겠죠. 음. 도의회에서도 노동자 생계 긴급 지원 대책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유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이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시민 펀드를 활용해서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태양광 시민발전소 공약정도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오늘의 마지막 후보입니다. 네. 왜 이렇게 반갑죠? 이 근... <laughs> 자유한국당. 이 근열이고요. 목표세요. 네. 나이 44, 이 근열, 44세 남성입니다. 예, 굉장히 젊지요. 전라북도의 유일한 자유한국당 후보였는데, 이게 어저께까지 온 거고요. 새벽에 바꿨습니다. 예, 두 번째죠. 네. <laughs> 네. 예. 남북철강 부사장인데, 가로 열고, 유라고 써 있어요. 이 네. 유는 뭘까요? 유... 유일하다. 유 <laughs> 예, 유한 회사를 뜻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자자부터가지고 또. 자신 있다. 네. 자신 있다. 네. <laughs> 네. 남북철강 부사장이고요. 실업가입니다. 유럽풍. 예, 네, 근데 이 남북철강 부사장인데, 대표가 이근홍인 걸로 봐서는 형제지간이 아닐까 추측이 되고요. 왜냐면 하 이제 학렬을 보니까 아버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원주시장, 원창무원경무 네. 같은 네. 아무 상관없는 동네 사람. <laughs> 그럴 수도 있고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예. 군산 소재의 금속 원료와 고철 도매업인데 자본은 6억밖에 안 되는데 연매출 300억 정도가 넘는다라는 거 보니까 알차게업으로 그 봅니다. 고철 열나 많구만. 네. 그러니까 <laughs> 땅에서 <땅이> 막 나오나? <laughs> 그래서 GM이 중요했었던 건가? 그래서 아니, 근데 GM에서 <laughs> 나오는 못 쓰는 걸다한 사람이 받아다 쓴다 그러면 비리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그죠? 네. 풍문초 남중학교 군산중학교 중학교 중앙고 아 이렇게 음. 발음도 안 되네. 남중학교 군산중앙고 그리고 경희호텔전문대와 원강대를 중퇴했습니다. 경희 음. 예. 호텔 전문대요? 예. 호텔 호텔. <laughs> 아 호텔. 예, 경희호전이라고 그러죠. 네. 예,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 원. 2016년에 고죠 우리가 자유한국당 후보고 기업가인데 네. 네. 민주운동입니다. <laughs> 이렇게 말 예단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전갈발. 2016년에 봐요. 무슨 민주운동이 <laughs> <해야. 웃음> 민주화가 안 됐잖아. 2016년 9월에는 <laughs> 최순실 시기인데. 그런가? 일배 민주 <laughs> 그거아니는 <아니구나>, 그죠? <laughs> 그래서 그 다음 전과를 또 봐야 됩니다. 2018년인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과그 그러니까 퇴직금 떼어먹었다는 얘기지요. 음. 네. 2018년 2월 14. 이때는 제가 김상조에게 퇴직금을 주고 있을 때거든요? 똑바로 <laughs> 네. <laughs> 어, 했어야지! 벌금 100만원. 이거를, 벌금을 냈다는 거는, 네. 까지 안 줬다는 거잖아요. <laughs> 네, <혼미가 있는> 거고. <laughs> 왜냐면 이거 합의막 계속 불러가지고 이제 조정 시키고 네. 막 그러잖아요. 많이 떼임을 당해본 에디터의 변이었습니다. 최근의 일이고 그러니까 좋은 부사장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네요. 네. 당직 경력이 없어요. 오. 네, 다만 전북중앙신문의 본부장 경력을 자기 공식 경력으로 밝히고 있는데 음. 2002년 이 창립한 전북중앙신문의 경우에는 전주 코아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코아 그룹이 전주 코아 리, 리베라 호텔, 코아백화점, 동한건설 등 나름대로 그 전라북도 전주를 기반으로 한 중견 기업급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이 코아 리베라 호텔 같은 경우는 이랜드가 흡수를 하고 막 이러는데 음. 무시할 수 없는 지역 신문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말씀을 드리는 흔적은 어쨌든 개신교 쪽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좀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이근열 후보는 지금의 군산 경제는 행정가나 교육자가 맡을 때가 아니다. 여기 다 행정가, 교육가들이니까. 음. 실업가로서 나에게 경력을 내세우는데 실제 경영을 해본 내가 음. 뜨거운 경제도 먹어본 경제를 뜨거운데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그 퇴직자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그렇죠. <laughs> 뜨거운 <경제도> 퇴직금을 <laughs>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laughs> 먹어본 실무형이 뛰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네. 감 그러니까 진짜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실업가로서 경력을 내세우고 있는데 또 독특한 논리를 세웁니다. 군사는 지금 GM 때문에도 그렇고 음. 정부 지원을 더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민주당 텃밭 아니냐. 민주당 텃밭에서 자유한국당 시장이 선출된다면 음. 그 누구도 눈치가 보여서 오히려 예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할 거라는 그런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지 못할 거라니고요. <laughs>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중앙 정부와 친하고 뭐 내가 대통령 특보를 했고 그래서 나는 예산을 더 갖고 올수 있다 있, 있다라는 건데 중앙 정부가 나를 싫어하니까 <laughs> 네. <laughs> 혹은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전라도에서 자한당 시장이라고 예산을 깎을 수가 있느냐 뭐요런 거를 한번 자기가 역 역발상을 한것 같습니다. 말 만드느라 고생 많았네요. 예. 네. 그리고 금강유랑 금강산 아니고요 금강 유람선 사업과 음. 공무원의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라는 음. 굉장히 희한한 그 개발주의의 그 개발주의형 공약을 내걸어요. 그러면요 이런 게 끼어있다는 거는 음. 본인이 인허가 때문에 뭐가 좀 그렇죠. 귀찮았다는 지금 그 얘긴 게왜 우리가 그그 그... 산촌이나 농촌의 지역구에 그 군수 후보들 보면서 딱 자기 업체 좋은 산업 개발하겠다는 네. 공약 많이 듣잖아요. 도시에 오니까 이렇게 막 컨버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외 고속버스 종합터미널을 이전 신축, 결혼 이주 여성 가정 전용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라고 했고요뭐 음. 대규모 생태공원 건립 등등 내세우는 걸 봐서는 전형적인 개발주의형 공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빌더. 예, 네. 그리고 음. 패션도 특이합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러네요. 아, 이거 버건디 폴라티인가요? 네, 근데 그리고 이게 그 하얀 자켓에 폴라티가 버건디인데 자켓이 하얀색이라 네. 그냥 흰 배경에 목, 목만 긴그러 그런데 <laughs> 제가 보기에는 자켓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핸드메이드 코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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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다. 요 네. 가장자리에 그게 네. 스티치, 스티치가 보이네요. 아, 네. 아, 그래? 아니, 원단이 네. 엄청 얇아요. 네,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핸드메이드입니다. 핸드메이드고 알파카 소재 그죠? 알파카 침 뱉었을 텐데, 불쌍한 알파카. 그, 흰색 자켓을 입어놓으니까 멀리서 캐시미요? 보면 심이요. 인면조각 기도해. 드레스 코드 는 어쨌든 빨간 건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입었나 봐네요. 네. 건디는 참,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됩니까? 네. 한참 뒤에 오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죠. 바른미래당. 진의환 완 진휘완 맨 아, 네. <laughs> 진희완 53세 남자 군산제일구 군산대 경영, 경영학사 2002년부터 무소속 열린우리당 민주당 세정년을 지나며 무려 16년째 시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전 전승이고요. 2016년에 김관영 의원을 따라 민주당을 탈당한 기초위원중 1인입니다. 아 김관영계 국민의당을 거쳐 바른미래당에서 첫 시장 도전에 나서게 되네요. 응. 음. 어린이집 보육료 전면 무료화. 아이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웃음> 맞아요. 맞아요. <laughs> 재벌은 <laughs> <버릇> 반성. <laughs> <laughs> 뭐, 그니까 그러니까, 그, 그럴 수도 있지. 바른미래당도. 네. 택시 요금을 추가 요금 없이 천 원만 받는 천원 행복. 마을 택시. 이거 100원 택시의 10배 버전이네요? 이거는. 아, 그렇게 또. 이해할 네. 수가 있네요. 그 천에서나 가능한 일이긴 한데, 어르신 전용인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 언론, 이 기사가 난 언론을 보면, 음. 여기 기본료가 1,400원이래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막 검색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웃음> 그렇게, 살쌀 <laughs> 리가 없잖아, 진짜.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군산하고 서천군이 가깝잖아요. 근데 서천군 옛날 나서열 군수가 그, 아, 맞아. 100원 택시. 아는데. 그 아는데. 정책 때문에 영향을 그러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정책용인데, 그 네. 기사에서는, 그, 그러니까 일반 택시가 1,400원이라고 기본용 써있는 거예요. 아, 기자가 아. 잘 모른다, 모를. 네, 그래가지고 검색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국 최저가 2,600원쯤 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1,400원이면 천국이지, 천국. 그, 몽준 내가 담배 처음 배울 텐데. 정몽준이 기자다. 기자 네. 체다 <laughs> <laughs> <정몽준이라 웃음> <생각합니다. 웃음> 많이 올랐네요. 또 시간이 지났서 <laughs> 70원 얘기해야 되는데. <laughs> 저 국민학교 3학년 때6 0원이었습니다 네. 교통카드 찍었는데 70원 찍기 기분 짱 좋게 날아갈 것 같겠다. 토, 토큰 내고 <웃음> 회수권. <웃음> 네. 보통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말하면은 네. 무슨 무슨 단지 같은 이 두루뭉술한 얘기를 내놓는데 반해서요. 어, 3D 프린팅을 콕 집어서, 음. 군산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좋았구나, 보고서. 네. 컨설턴트가. 3D, <laughs> 아, 그런가요? 아니, 뭐, 3D 프린팅은 미래산업이긴 하죠. 그렇죠. 음. 네. 집도 만드니까. 앞에서도 UMC가 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요. 음. 네. GM? 네. GM. 네. 관련해서, 어, 이 바쁜 와중에 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laughs> 군산조선소와 GM 공장 폐쇄. 대책 마련해달라. 음. 지난다, 뭐,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음. 절대 폐쇄는 없을 것이다 했는데 다 폐쇄되고, 음. 그랬다. 음. 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음. 있습니다. 네. 네. 음. 뭐, 야당이 일이 잘안 풀리면 투쟁하는 게 업무이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진희환후보였고요 자, 이, 계속해서 이게 가, 그, 이, 호남에서 가장 핫하다 보니까, 네. 아, 평화당 공천 끝났습니까? 평화당이요. 네, 공청. 공천...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둘 중에 누굽니까? 민주평화당 박종서. 네. 남자 71세 정치인. 연장 잘 뽑았어요? 네. <laughs> 네. 그래도 우리 안 됐다. 김기동 씨 얘기 한번 해주죠. 민주평화당 후보였었던 김기동. 떨어졌습니다. 네. 네. 적지도 않았죠. <웃음> 네. <웃음> 그렇죠. 네. 군산 구암초, 군산 남중 군산고, 전북대 경보과학대학원 졸업했습니다. 음. 조선일보 기자였어요. 그리고 연합뉴스 전북 취재부장, 인터넷뉴스부장, 연합뉴스 전북 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나름 잘 나간 언론인이에요. 네, 네. 전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고문이었지만 2월 말에 음. 당의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바른미래당을 탈당. 3월에 전 민주평화당에 입당했습니다. 음. 자, 이게 이제 그 호남의 그림이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민주평화당으로 네. 보통 갈립니다. 그리고 5월 4일 김기동 예비후보와의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음. 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사태로 음. 지역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으니까 음. 월명호수와 금난도간 1.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ughs> 이게 퇴행이죠? <laughs> 광 케이블을 깔아도 지금 시원찮을만 해. <laughs> 아니, 도의 경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산단이 빠지게 생겼는데, 케이블카. <laughs> 범퍼카 아닌 게 다행입니다. 네. <laughs> 이게 한량에 만명이 탈수 있는 케이블카. <laughs> 인기 있나봐요. 커다란, 막, 하늘에 떨어지는 만두 같은 게. <laughs> 네. 우리, 나는 우리 에디터가 에디스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laughs> 설마 이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뭐, 비슷하게 얘기는 했어요. 오차할 어, 상면에, 뭐, 직면한 지금 상황은 관광인프라로 뭐, 어쩌고 해야 된다, 이러면서. <웃음> 멋있습니다. <웃음> 아니, 실제로 그, 저, 저, 집, 뭐라 그러죠? 그, 그, 저, 뭐냐, 레펠처럼 묶여가지 떨어지는 집 거. 집 라인이요? 네,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저, 가다, 세만금 끝에 보면은. 네. 근데, 그걸 몇 명을 치러 날라야 하루에. <laughs> 아니면 한 번에 2억 6천 정도? 몇 <laughs> 가지, <laughs> 그럼 그게? 그 외에는 일자리 들어온 로컬푸드 무상교복 생태공원 등등이 있습니다. Right. 아, 그, 현수막이 멋있어요. 뭔데요? 이중노출로, 이, 이 후보가 이제 옆, 모습이 있고, 생각하 음. 듯한 옆모습이 있고, 옛날 아이템플처럼 음. 머리, 어, <laughs> 네. 머리 안에 군산 야경이 펼쳐지는 현수막이에요. 아 <laughs> 제가 본 이, 이번 선거 현수막 중에 제일 멋있더라고요. 군산의 문제은행이군요. <laughs> 현수막이 멋있습니다. 끝! 처음으로 만나는 한반도 미래연합 후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군산시장을 하죠? <laughs> 네. 네. 가 군산시장입니다. 네. 자부심을 갖고 하도록. <laughs> 한반도 미래연합. 한반도 미래연합 윤정한, 56세 정당인입니다. 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했어요. 음. 신학도예요? 네. 전 민평당 정동현 의원 특보였고요. 아, 또 뿌리가 같아요? 야, 민평당 정동현 의원은 이은이 연속으로 몇 개야? 민평당 정동현 의원 정동현 아니죠. 정동영. 네. 민평당 정동영 의원 특보였고요. 네. 현 음, 이거 천천히 읽을게요. 유라시아 대륙 횡단 철도 한반도 선 벨트 분과 한국 유지 준비 부위원장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위원장이 <laughs>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위원장이니까. <laughs> 네. 위원장은 못했어요. 또 제가 그 오버뷰 시간에 한반도 미래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듣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엔과 상관없는 유엔 조직들을 <laughs> 많이 거느리고 있는 땅이죠. 네. 예를 들면 유엔라이프라든가. <laughs> 제가 대선 때 조사했을 때는 그,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몇개 있는데, 거의 다 해상간주 상태였어요. 음. 음. 돈이 어서나는 걸까? 없어요. <laughs> 아무튼, 윤정환 네. 후보. 네. 어, 2006년에 협박, 폭처, 야간, 공동 협박으로 벌금 100만원 냈습니다. 야간에 누가 공동 협박하면 참 무서운데, 벌금 100만원 밖에 안 받았네요. 네. 블로그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있습니다. 음. 트위터는 팔로잉 한 명, 팔로워 한 명인데요. 우와! 심지어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당연히 맞팔을 기대했건만. <웃음> <웃음> 윤정한 후보 팔로우 하신 분. <laughs> 어,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엔세계재활은행 BIS 기금 무상 외자 조달로 유엔경제특구를 군산, 김제, 부안, 태만금을 통합해서 군산광역시를 구축하겠답니다. <laughs> 그리고요. <laughs> 알았어 들을게. 군산 GM 공장은 JP 모건과 함께 올란도 7인승과 25인승 유 n 버스 1천만 대를 제작하는 100억 불 투자 협정을 체결하겠다니다 JP 모건 이허락했을까 <laughs> 뭔가 문장에 몇개그 괄호를 비워놓은 다음에 랜덤으로 아무 이름을 집어넣은 것 같아. 유 n 이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어두 개만 더 얘기할게요. JP 모건이 차를 왜 만드네? 응. 군산 현대조선소는 JP 모건과 HSBC로부터 대규모 국책 사업권을 획득해서 유엔 세계 재난 적십자 구조선을 구조선의 발주를 전량 가져오겠답니다. 음. 그리고 군산의 인구가 27만이에요, 올해. 네. 청년 일자리는 10만 개를 공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10개예요. <laughs> 제가 4개만 읽은 거고요. 그러니까 참, 음. 치료가 필요한 건지 이게 제가 되게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모르고 있고 사실 지금 HSBC를 부르면 나타날 것이다. 네, 드라군처럼 안양이나 서울에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당장 군산으로 달려가야 될때 같은데. <laughs> 네, JP모건이 돈을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요. 아, 네. 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샘이 끝나면 멀었습니다. 첫 번째 무소속 후보 3 분의 1을 만나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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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서동석 58세 남자 한양대 특임 교수입니다. 구암 초등학교, 군산 남중, 군산 상업고등학교 음. 대학원은 세군데나 다녔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순수해 보이는 대학원이 98년 군산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초기 경력은 대학 강사였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98년 이게 가장 순수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음. 98년부터 06년까지는 군산시의회 의원 두번 역임했고요. 음. 2008년엔 강봉균 국회의원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아, 2010년부터 군산시장에 도전해가지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참 심지어 한반도 미래연합 후보의 무소속 후보까지 뿌리는 다 민주당 어기에 있어요. 네, 네, 어, 민주당에도 있었지만 출마할 때는 모두 무소속입니다. 네, 대선 직전에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어요. 음. 근데 합당 과정에서 탈당과 동시에 군산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 5월 14일 GM사태 대책만을 요구하면서 삭발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16일 청와대로 상경을 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네. 우리 진희환 후보 옆에서 함께 1인 시위를 네, 네. 했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되게 안 보이던 문화 중에 하나죠. 청와대 앞에 가면요. 1인 시위가 다인 있어요. 맞습니다. <laughs> 네. 원플러스 원시 시위 같지?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저희 진희환 후보랑 동시에 했나요? 어, 기사는 동시에 떴는데요. 사진을 네. 편집해서 붙여가지고. 음. 아니, 그리고 또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집회되니까. 그쵸. 이제 네. 네. 사진을 두 개를 이렇게 편집해서 붙여놓고, 뭐, 네. 어, 청와, 뭐지? 청와대 1인시에 나온 후보 두 명.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서요. 한 명으로 삭발했잖아요. 서동석 후보는. 그렇죠? 네. 맞다리가때려하면 음. 봤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밝히는 GM 사태 의 해법은 국내 자동차 업계 공개 매각을 정부가 나서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 매각을 하면은 그건 이제 보통 경매다 음, <laughs>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사게 해라. 그렇죠, 네. 사게 해라. 그리고 이제 이것도 후보들마다 많이 나오는데요. 음. 군산 산단의 성격을 기존의 생산 제조업에서 혁신 제조업으로 바꾼다고 <laughs> 하는데. 아, 혁신이란 말이 아주 그냥. <laughs> 동네 유행어가 돼서 알고 보면 뭔가 그 철강이나 신소재의 이름인지도 몰라요. 확실히 <laughs> 그러니까요. 예. 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화 시켜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외 다양한 공약을 분야별로 보도 자료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음. 구체성도 떨어지고 주목할 만하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소속 3분의 2 후보입니다. 음. 무소속. 음. 조남종, 74세, 남자, 세무사입니다. 초연장자 여기 있네요. 부산 출신인 듯... 아, 초연장자 있다가 나오는구나. 음. 부산 출신인 듯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전북대학 상학과 나왔고요. 음. 상학과. 나이 연식이 같다. 보입니다. 네, 네 상학과. 어, 국제 YG맨 전북지구 총재입니다. 전 어릴 때는 이게 되게 현명한 사람들의 모임인 줄 알았는데. YMCA죠, YMCA. 네, YMCA 봉사클럽이더라고요. 네. 2012년 평화민주당. 음. 전북지역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촉되었던 기사가 있고요. 아 민주평화당이 아니고 2012년 평화민주당. 네. 평민당 스피노프. 네. 평민당. 네. 네. 정보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려는 찰나에 음. 3월 26일 군산신문과 음. 인터뷰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출마 동기를 묻자 나이 들어 죄송합니다로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우 그리고 거의 아, 부끄러운 일이라고 네. 그실까 응, 음, 그러니까요. 더 많은 후보도 있는데. <laughs> 거의 관광공약과 현대조선소,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유치 공약이 있습니다. 음. 읽으면서 제가 좀 슬퍼졌어요. 왜요? 그냥 이렇게, 음, 이번에 꾸미셨구나. 그러니까. 음. 음. 아, 네네. 네네네. 그리고 사진도 그냥 증명사진을 내셨네요. 네. 예, 뒷배경 보니까 딱 사진관에서 찍은 정직한. 음. 사진. 그 3월 26일 인터뷰 기사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조남종 후보 화이팅. 어 이번 선거 방송에 있어서 어, 지자체장 후보들 시간 중에 가장 길었어요 군산시가 그렇습니다 <laughs> 마지막 무소속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무소속 김용경 54세 남자 직업이 발명가입니다 아 인벤터 <laughs> 이분은 최소한 피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발명을 하거든 네. 군산 남중, 군산 제1고,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 기획공학과전 음. 선박해양환경연구소 소장이었고요.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트리즈협회 전북지회장입니다. 트리즈협회? 트리즈가 뭔가 검색을 해봤어요. 웃길 줄 알고. 네. 근데, 소련 해군에서 심사특허 업무를 하던 겟니흐, 사울로비츠, 알트슈레르가 발명한, <laughs> 음. 그, 아, 알트슈레르가 발명특허 사망권을 분석해서 만든 발명 관련 방법론이더라고요. <웃음> <웃음> 사망권 내에서 규칙을 찾아낸 거예요. 아...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어, 세계 기업화의 그전 세계 기업에서 많이 연구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국내에선 삼성하고 LG가 잘 활용하고 있고요. 저는 웃겨서 웃은 게 아니에요. 존경심이 막 들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트리즈는 찾아봤고 후보에 네. 대한 정보나 기사가 하나도 <laughs> 없습니다. 러시아어를 배우는 수밖에 <laughs> 없겠군요. 괜히 거기 분량 넣겠어요. 네. 페이스북에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선거 관련 정보 없습니다. 아... 그 따님과 함께 찍은 듯한 사진이 있어요. 네. 11명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네. 김윤경 후보가 그중 이철성 씨한테 음. 내용은 안 보고 무조건 좋아요 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laughs> 댓글을 <laughs> 습니다 <laughs> 이철성 경찰청장 아니야? 어르신들의 소셜 생활이 정말 신선하고 되게 솔직하고 티없어서 멋질 때가 많아요. 네. 웬만하면 내 글에 좋아요 누른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싫을 거거든. <laughs> 잘은 몰라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저는. 팍팍 티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11명 다 돌아다니면서,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방독록은 <laughs> 안 남기셨나 몰라?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이철성 씨랑 무슨 히스토리가 있나 보죠? 음. 아무튼, 어, 이렇게 분량을 쓰는 걸 보니, 끝났죠?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laughs> XSFM입니다. 국민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목 운동 하나 둘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이라면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Bluetooth headphone, headphone monster, monster Sony z 전라북도 익산시장 전북은 순서가 대충 어, 이해할 만한 순서대로 정리돼 있네요. 그 선관위의 순서도 전주와 군산 다음이 익산 와야죠. 네. 예, 그 다음에 정읍 가야 되고, 익산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목소리> 김영배, 63세 남자. 제가 대전시에서 살짝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북 가면 이런 후보들을 소개해드릴 것이다. 바로 이 후보입니다. 이따 한명더 있긴 한데요. 63세 남자라고요? 써 있는 게 63세인데. 한 인터뷰에서 어, 군 생활을 빼면 63년을 익산에서 살았다고 <웃음> <웃음> 어, 얼마 전에 말았는데 그렇다면 군 생활을 하루만 한 거냐? 아니고요. 공식 공식적으로는 만 나이를 쓰기 때문에 2년쯤 비죠. 근데 군생활 3년 했을 텐데, 그러면 아마도 뭐그 당시에 흔한 트렌드인 그 출생신고 늦게 한이 뭐 정도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군대를 재작년에 갔던가요? <laughs> 아, 익산생 함열초 남성중고 원광대 정액과 함열초 동창회장 김대중의 사무라이라는 별명에 눈썹이 매력적이었던 양천의 육선 의원 고 김영배 씨와 헷갈리지 마십시오. 게다가 익산에는요, 한나라당 전북도당 부의원장을 지낸 김영배 씨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3회 지선부터 시의원, 도의원 나와서 4전 전승. 전주가 예전보다 많이 윤택해졌고, 군산도 GM 사태를 막기 전까지는 잘 되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알려드렸죠. 동네에서 상대적으로 안 풀리는 곳이 반드시 있단 얘기인데, 그게 익산이지요. 농축산인이 자주 짚으시던 문제입니다. 30만이 붕괴됐습니다, 익산이. 게다가 이 섬유와 석재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보석 세공 단지도 4년 전에 지선 방송할 때에 비해서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습니다. 어, 이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확대라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요? 농축산인 없죠. 그니까 확장을 하면 좋긴 좋은데, 많이는 내걸거든요. 그런데 그 공약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이라는 네, 게요. 네. 왜냐하면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드러났는데 우박에 관한 거는 또 없고, 그니까 아. 종합 보험처럼 해야 되는데 음. 갑자기 오는 냉해, 뭐 그리고 막 이번에 갑자기 뭐배꽃 같은 게다 얼었거든요. 음. 그런 것도 다 면제인 가요 그러니까 홍수, 감음 이 정도가 좀 커버가 되는 거고 음. 종합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크게 의미 없습니다. 책임 보험이네요. 네. <laughs> 그니까 특이하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특약을 계속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농민들이 그렇게까지 또 생각 못하어요 아니 관이 해주는데 왜 특약을 줄줄이 걸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봄에 냉해가 와서 과수농가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거는 특약이 안 들어왔으니까 못 해주겠다. 음. 봄에 이렇게 갑자기 추워질 줄이야. 뭐 우박이 <끝> 이렇게 내릴 줄이야 <Dual> <out>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진짜 쓸모 없네요. 그렇죠. 정말 그런 거라네. 많이 비판받는 게이제그 작물 보험이죠. 그럼 들었다가도 화나서 탈퇴하죠. 그렇죠. 현대식 농산물 가공 유통센터 건립이 익산에 오면 단어만 바뀌어서 나옵니다. 어, 원래 하려던 걸 이중 일부인 한랄 인증식품 가공센터를 이 온나라의 기독교 세력이 두들겨내는 바람에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그 알실에서 덕재인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전주는 문화, 군산은 공업, 익산은 농공이라는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요. 있었는데, 그동안. 여기서부터 삐걱거렸던 겁니다. 익산시장은 특히나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지자체장보다 전투력이 훨씬 좋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약 생략합니다. 민주평화당 후보 보시죠 민주평화당. 정헌율 남자 60세 정치인 현 익산시장입니다. 육군 중위 전역했네요. 합렬초 강경중 전주고 전북대 행정학. 24회 행정고시 합격했고요. 33년간 공직생활했습니다. 전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음. 전전북 전북도 행정부 부지사. 아, 왜 이렇게 이응이 많아? 이응이. <laughs> 내가 잘못했어. 전, 전북도 아. 행정부지사. 다 내가 넣은 이응이야. <laughs> 아, 익산시장에는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년 임기를 했어요. 음. 2월 말에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에 입당했습니다. 음. 근데 다들 한번 그. 바른미래당으로 한번 건너갔다 온 사람들이 몇명 눈에 띄어요. 그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거의 조직의 대부분 그리고 그 비용을 처리하는 조직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한 조직들이 다 바른미래당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당의 본진 후신이 바른미래당이고 거기에서 소신을 가지고 빠져나온 게 민주평화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음. 이게 이게 더 정확해지는 게 이번 지선인데요. 후보를 많이 못 내잖아요, 평화당이. 그런데 네. 네. 주로 호남계들은 애초부터 민주평화당 그쪽으로 안간 케이스가 많죠. 네. 따라서 이건 여기서 알수 있는 거죠. 가만히 그대로 있었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그랬으면 바른미해당으로 갔다는 거죠. 네. 부임 이후 채무의 50%를 상환한 것을 가장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말씀드릴 텐데요. 지자체 채무 상환 자랑은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언론에 다양한 보도가 있고 실적을 위한 무리한 채무 상환 방식에 대한 비판 기사도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다니까. 네, 그러니까 뭐 CS 일 돈을 다 채무 상환에 쓰고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입니다. 음. 예전 공약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외쳤던 건 농민 월급제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인데 음. 둘다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지적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월급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을에 수익이 생기면은 그거를 갚는 건데 음. 여기서 이자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앞에 땡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그러니까 요새 농민소득, 그러니까 농가소득, 농민소득이 좀 정책으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니까 농민들 혹은 농가 규모의 기본소득을 청년수당처럼 농민들이 아무리 해도 이게 경쟁력이 없잖아요. 음. 그럼 농산물 팔아서 먹고 살기도 어렵고 하니까 아예 그냥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정책을 요즘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요. 음. 하지만 그 월급제는 제가 보기엔 그거하고는 상관없네요. 음. 이 월급제를 예전에 토론회에서 주장을 하다가 이그 농민들이 가을에 돈 받아서 겨울에 화투 치고 다 날렸잖아요라는 이야기를 해서 음. 오 마이 갓. 농민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좀 됐습니다. 자, <laughs> 두명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laughs> 네. 근데 당 지금 현재 시장님이 되 당선됐어요? 뭐, 놀라운 사람이, 어메이징! <laughs> 아니, 뭐, 사과하고 그랬어요, 네. 사과 대박 잘하나봐, 설득력 있게. 이번에 가장 크게 외치는 공약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식품클러스터와 산단의 기업 유치입니다. 아유, 뭐, 네. 네, 뭐, 어, 산단 내 24시간 보육원 신설도 보이네요. 음. 음. 블로그에 지금 예비 홍보물이 올라와 있으니까,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익산시장 후보 두 사람 보셨습니다. 맞다, 이었고요 예. 아, 오늘의 또한 골치 아픈 지역구 정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읍 시장. 여당 상황을 살짝 설명을 드리죠. 음. 지금 저 바른면상 PD가 아, 정읍의 페이지를 보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laughs> 이렇게 많진 않아요. 코드프 됐어요? 네, 그 단일화가 내부에서 이루어졌고요. 음... 예. 여섯 명이 쏟아져 나온 정읍 시장 경선에서 민주당은 승리한 이미 경선의 승리자가 나왔습니다. 한번. 네. 근데 저는 지금 세 사람을 소개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승리한 이학수 도의원을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재경선을 결정합니다. 현재 이학수 도의원은 자기 회사 법인이 기관 명의로 명절 선물을 거래처에 준 문제로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했는데 지역 선관위는 혐의 없음을 한번 결정했던 적이 있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음. 이학수 후보는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고요. 저는 슬슬 제가 호남에 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정리가 안 되네요. 음. 그러니까 경선을 승리했는데 무슨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고, 있다며 그리고 그 지역 선, 선관위는 선관위에서는 혐의 위험이... 없다고 했고. 그런데 잠시 후에 나옵니다만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고요. 음. 최종 경선에 임했던 세 사람을 모두 소개하면서 자세히 풀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김석철 69세 남자, 정읍생, 호남고 고대법대 99년 폐기물 관리법 위반 100. 기자 유닛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기자가 뭘 버렸을까요? <laughs> 시, 신문? 아, 신문? 아니 폐기물인데. 독자의 미움 모르겠습니다. <laughs> 독자, 독자. 건물주 아니에요 건물주? 신문을 <laughs> 이것대로 받도록 버리려면 정말. <laughs> KBS에서 일했고 정계에 들어서서는 김원기 국회의장 비서관도 했습니다. 현재 후보들 가운데서 중앙에 가끈이 가장 굵은 후보라서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개소식에 추미애 대표가 와서. 남편과 김석철 후보가 친인척임을 말해버리는 바람에, 아하. 안 그래도 분위기가 흐려진 상태에서, 이 후보 아니고 딴 후보가 이겼는데 공천 배제가 나와버려서, 음. 아주 구태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호남의 공천 경쟁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후보, 지역 언론, 당원, 관심 있는 네티즌, 모두 상호비방만 즐거워하니까, 정책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제 견해는요. 다음 후보. 유진섭, 51세 남자, 정읍생, 정읍고. 재선의 정읍시 의회 의원. 시의회 활동 활발했으며 조리의 발의도 열심히 했습니다. 별탈 없었습니다. 경선 전에 소개해드리지 않은 두 명의 다른 예비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남은 후보입니다. 끝으로. 이학수, 57세 남자, 서신초 배영중 호남고 전주대, 4, 6회 전북 도의원. 동일업종 30년 이상,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소상공인 25개 업체에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스토리텔링과 브랜드 개발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도당의 공심위가 소개한 공천배제 관련 혐의 내역은 지역 특산품인 단풍 미인 한우 선물 세트를 올 설에 120개 정도 돌린 거라고 하는데요. 도당과 검찰은 후보가 돌린 거라고 보고 있고 이학수 후보는 부인회사가 보낸 거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명절에 지역특산 한우세트 120개를 돌릴 수 있는 집이면 지역의 영향력은 좀 있겠죠? 그러게요. 이것이 보통 제가 아는 민주당, 전남, 전북, 도당 그리고 지역당의 분위기입니다. 양쪽이 공방을 저지르는데 양쪽 다 당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음. <laughs> 사,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조히즘이 살아나면서 좀 반가웠어요. <laughs> 이래야 내 호남 민주당. <laughs> 평화당 후보 보시죠. 민주평화당. 정도진 57세 남자 정당인입니다. 어, 사선 의원이에요. 네. 정읍 남초등학교, 호남종 호남고 우석대 졸업했습니다. 어, 정읍시 의회 3, 4, 5, 6대 의원, 그리고 의장도 지냈고요. 2014년에는 정읍시장 선거에서 낙마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이네요. 5월 10일 장학수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아, 민주평화당도 다 경선해요, 여기는. 네. 주요 공약은 내장산, 내장산 관광 개발입니다. 네. 그 내장 저수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서, 음. 워터파크, 온천, 호텔 등을 짓는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저수지터 같은 데다가 워터파크를 짓기도 하나요? 그리고 온천을 짓는다고 해서. 워터파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당에 짓는 거 아닙니까? 그, 내장산에 온천이 나오나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내장산에, 그니까 저수지에 물을 끓이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2010년에 <laughs> 발견됐어요. 아, 진짜? 네. 내장산에 온천이 있어요? 네. 하긴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laughs> 그 되게 좋은 물이. 리장산에 온천 생겼구나. 네. 아, 근데 그런 거면 온천이 발견된 거면 은 차차 개발 제한구역 해제하겠죠. 네, 2000년대 네. 초반에도 한번 뉴스 소스텔 짓다가 온천이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네. 그런가 보네요. 음. 어, 그리고 경마공원 제추진 수돗물값 인하 등이 있습니다. 음. 아, 경마공원. 아이고 이런. 정말 돈 없는 지역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네요. 하땅 어... 파고 그죠? 도박하겠다. 80년대에 MBC에서 그런 드라마 본적이 있었어요. 그 온천 터졌다면서 그 이제 개발 설명회 하면서 네. 성금 땡기면서 이그 뒤에 가 가지고 그 사실은 물을 끓이고 있었던 아 지하실은 친구한테 야 팔팔 끓이려고. <웃음> <이런> <웃음> 그런 드라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읍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의당 한병옥, 남자 47세, GMB 영어학원 원장입니다. 어, 음. GMB 영어학원. 배영고 고려대 사회학과,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입니다. 음. 전 전주대 개건 교수였고요. 현재는 정의당 정읍시 위원장입니다. 음. 2006년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선거 출마 이력이 있고,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경선과정에서 도당의 실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실수가 있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경선을 또 하려 그래가지고 음. 이거를 지적하면서 탈당했습니다. 하... 호남은요 정의당도 <laughs> 호남형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만... 남의 당 경선을 <laughs> 그러니까 그만 싸워라 부끄럽지도 않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정치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판이다 보니까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게. 한번 버림받으면 평생 해코지한다니까 웃 <laughs> <laughs> 어~ 유필 님이 아까 말 그~ 뭐, 대전 편에서 말한 것처럼 네. 5 0 플러스 5 0 공약이 있는데 음. 시장이 절반 시민이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네. 시민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고요 음. 정의당 의원치고는 블로그도 없고 공약도 잘안 보입니다 네. 저소득층 아동 바우처 사업과 다전역 가구 주택 임대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나름 프로그레시브한 그니까 한층 진보한 정의당 어, 후보다 당선 가능성을 바라고 들어온 직업 정치인. 음, 음. 예, 당직자형 후보가 아닌. 직업 정치인 아니에요. 학원 원장이에요. 캐시카우예요. 내가 아는 학원 원장은 가르치는 놈 없어. 아, 학원 오토로 돌려놓고. 그렇죠. <laughs> 매크로 학원. 아까 그러니까 그 GNB 학원의 원생 여러분, 원장님 한테 수업 들어보신 적 있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캐시카우가 있고 나는 정당인 하고 정치인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당직자형이 아닌 후보. 이런. 후보가 있어야 대중 정당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강광 81세 강광 네 강광 k k 아 최고령 여기 있네요. 네 81세 남자 직업은 정신인입니다 신태인 초등학교 익산 남중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했습니다. 심지어 정읍 시장 출신이네요. 민선 4기 정읍 시장이었고요. 정읍 전주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경찰 윤이십니다. 아홉 번째 출마입니다. 와우. 네 번째 도전 끝에 2006년에 정읍 시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야 음. 경력에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 협의회 회장을 떼고 <laughs> 전 정읍 시장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도 두번출마해서나 낙마했고요. 81세지만 캐치프레이즈는 청년강광입니다청년강광입니다청년강광입니다 청년? 강광 청년을 멸시하는 소린 줄 알았다. 네. 청년이 왜 울부짖어 이렇게 멸시할 때는. 공약이 흩어져 있는데 현안 문제에 대한 답변이 제일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공약은 되게 많은데 음. 요게 제일 깔끔해요. 뭔데요? 정읍의 현안인 옥정호 수면 개발은 백제화하고 음. 축산악취는 원인을 찾아 고치겠으며 음. <laughs> 부전동 농촌 테마파크는 소싸움정을 제외하고 추진할 것이며, 정읍 역사와 관광안내소의 파출소는 이전하고 음. 인상된 수돗물 사용료는 서민경제에 맞춰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네, 솔직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수 있는 건 하나도 없네요. 공약이 되게 많은데, 이게 <laughs> <laughs> 제일 깔끔해요. 알겠습니다. 무소속 후보, 마지막 후보입니다. 음. 무소속! 김용채, 64세 남자, 시민운동활동가입니다. 본인이 직업을 그렇게 썼습니다. 네. 건국대 정법대학 행정학과 졸업했고요. 전 포스코 학력격차 개선위원회 노조대표였고, 현재는. 지금 윤세민이 한동네 후보 얘기하면서 종이 몇장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악취추방, 악취추방 정읍발전 시민연대 대표입니다. 음. 어, 2004년에 음주운전, 2017년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 있습니다. 블로그가 있는데요. 2016년 이후로 활동이 없고 잘 뒤져 보면은 음. 2010년에 정읍시장 예비후보 사퇴하며 남긴 글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악취 추방 운동을 하는데 음. 시민운동 차원에서 성사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출마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민간 합동 24시간 감시 체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네. 주목할 만한 공약은 없고 딱 하나가 1조 5천억 원 투자가 예상되는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가속기? 네.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한참 찾아봤어요. Back to the future. 사실 이 방사광 가속기 원리도 찾아봤어요. 네. <laughs> 그래서. 우리 에디터님을 공부시키는 후보네. <laughs> 이 허황, 허황된 소리야? 라고 쓰려고 막 찾아봤어요. 이게 네. 뭔지. 근데 아예 없는 얘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음. 네. 방사광 가속기에 이제 전원을 공급하는 음.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익산에 있어요. 아, 진짜요? 음. 네. 그럼 이제 전원은 공급됐고. <laughs> 본체만 있으면 되는. 근데 이제. 그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라고 생각하 찾아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유치하겠다는 말을 하는 데가 있는 거를 보면은. 그렇군요.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가속기, 뭐, 양전자 가속기, 뭐, 이런 것들 유치하려고 굉장히 경쟁이 심했었어요. 네. 음. 이게 엄청 큰 사업이라고 하더라고, 옛날부터 들어보면. 이게 현재 방사광 가속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퍼스코에 하나 있어요. 네. 그니까, 4세대 가속기는. 3세대 네. 가속기는 좀 있고. 음. 네, 근데 그, 음, 입자를. 빠르게 충돌시켜서, 어, 뭐를 본대요. 뭘 봐. 네, 내, 내 미래? <웃음> 네. <웃음> 뭔가 결론이 있다더니 오스틴 파우스처럼 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가속화시켜서 무슨 빛이 나와서 뭔가를 본대요. 알겠습니다. 어, 점성술 같은 <laughs> 공약을 들으셨고. 사실 되게 길게 썼었거든요. <laughs> 자, 아, 익산정읍 봤으면 남원으로 갈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이 환주 (57세) 남자 남원생 전주 신흥고 기술고시 (20회) 전라북도 치수과장 전주시 도시개발국장 전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공무원 중에요. 어, 세만금 개발 분야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이 참여정부 이후부터 선거에 많이 나서고 있는데요. 어, 이환주 후보는 4, 5회의 도지사인 김환주 전 도지사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인평이 좀 보입니다. 어, 2011년 재보선으로 들어온 재선의 현남원시장 되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민주당의 지역분권 공약의 원류는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민주당의 이번 지선 후보들이 구체화시키는 중이거든요. 지리산의 식물 자원을 기반으로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시장이니까 현, 화장품 클러스터 하겠다고 몇 년간 재원 확보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카우보이 셔츠 같은 것을 입은 바른미래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연숙. 56세. 바른미래당의 첫 여성 후보를 전라북도에서 처음 만나는군요. 응. 성균관대 무역학과 3학년 재적이 최종 학력입니다. 프로필 경력사항에 써져 있는 EBS 교육방송 신나는 영어 남원 지사장. 응. 이 오묘하고도 알수 없는 경력사항에 <laughs> 실체를 보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laughs> 제가 졌습니다. 이 옛날에 EBS 영어 응. 그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종의 대여하는 그 약간 지사 같은 거예요 아 영어 공부하는 프랜차이즈 학원 같다고도 할. 그런데 여기에다가 같아요. EBS 이름을 쓰고서 장사를 하고 자기가 대표라고 지칭할 수 있나요? 어 EBS도 그 사업 본부가 있으니까요. 그럼 근데 텐츠 지사여야 될거 아니야? e b 데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나만 지사장으로 했으니까. 저는 이건 유 n 재활 기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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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느낌의 EBS 영어 강사 같은 느낌을 주면서 결국엔 지사장. <laughs> 네이해하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학습... 그런 데가 있긴 네. 있었어요. 네. 뭐 학습지 같은. 아, 그럼 제 예전에 약간... 뭐 컨텐츠를 좀 음... 유료 컨텐츠를 구매하는 그런 안건을 음... 공급하는 그 쪽인 것 같네요. 음, 알겠습니다. EBS는 남원 지사가 없고요. 음, 네. 네. 그렇죠. EBS 중앙에서 쏘는 거를 이제 각 파는 거죠. 음, 음. 신나는 영어 동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음. 네, 맞아요. 네, 후보와 연관된 증거는 못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그냥 제일 좀 긍정적으로 봐준다면 학습지 같은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영어 테이프를 파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빌려주거나. 네. 네. 여지까지 바음인래당 후보 중에는 최고로 자료가 없습니다. 아... <laughs> 그나마 없는. 모든 것을 이렇게 입고 있는 셔츠가 설명해주고 있죠나 <laughs> 정보 없다 셔츠. 그리고 언론도 그 후보와 인터뷰를 해보거나. 그 인터뷰 좀좀 네. 좀 음. 많이 좀 하고 다니세요. 지역 언론 뭐, 여러분. 아니, 그또 언론도 하고 싶지 않은 일수 있고요. <laughs> 언론 이해주냐 해 이제? 그 현재 직업은 또 농업이네요. 농민이네. 예. 그러네요. 네. 언론 하여튼 그 후보가 써 놓은 경력상 아까 그 EBS 블라블라. 예. 네, 음. 그거를 그대로 복붙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음. 뭐 당연히 기사 내용은 어, 출마를 했다. 맞아요. 지역 통신사들, 관심 없는 네. 후보, 자기들이 보기에 관심 없는 후보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우라카에서 갖다 쓰는데, 거기서도 오타가 나오더라고요. 네. 음, 음. 음. non est de c o m i t m n 뭐야, 그건. 아, 이거, 못살리겠 공약, 공약, 공약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어느 나라 말이에요? <laughs> 라틴어로 공약이 없습니다. <없으면 웃음> <다시. 웃음> 진짜 준비했을진 몰랐습니다. 어, 성의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네. <laughs> 제가 뭐 1어로도 해보고, 여러 <laughs> 라틴어가 제일 잘 붙네요. 네. 지상에서 가장 학술적인 공약 없다는 표현을 접하셨고요. 아, 어, 민주평화당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더 익숙하죠. 네. <laughs> 민주평화당. 강동원, 65세, 정당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원 출생, 덕과 초등학교, 용성중, 전주상고, 경기대 경영학과, 그리고 음. 경기대 정치학 박사. 음. 음주운전 두건 있습니다. 250, 네. 200. 2011년에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300. 어, 현재 민주평화당이지만 선거 이력을 보면은 민주당, 노무현 캠프, 통진당, 문재인 캠프 등등 당적 이력이 화려합니다. 이게, 호남이 아니라, 뭐, 전국으로 봐도, 어, 상당히 독특한,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참여계가 통진당으로 합류했었기 때문이거든요. 음. 통진당의 참여계는 다시 민주당계로 빠진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강동원 의원, 전 의원입니다. 아, 후보입니다. 공직선거는 1995년부터 다섯 번째 출마고요. 음. 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통진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음. 어, 여러분이 이 이름이 익숙한 이유는, 어 18대 대선의 개표 조작 음모로는 소리 높여 외쳤던 정치인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그때 그걸로 유명했습니다 음. 20대에선 공천 탈락해서 탈당하여 출마하고 낙선합니다 음. 3월에 민주평화당에 입당하여 출마합니다 블로그가 있지만 2016년부터 활용을 안 했고요 음. 공약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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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실립역사문화재단 음. 설립 명창의 전당 건립 명창의 전당? 동편제 역사관 건립 아, 동편제군요. 역사 박물관 건립, 신수관 도예 박물관 건립. 아... 역덕이라 해야 할지, 박물관 덕후라 해야 할지. 그죠. 네. 박물관이 역... 살아있, 벤 스틸러 후보예요. 음. <laughs> 네. 역사와 전통, 그리고 박물관 건립을 좋아하는 후보입니다. 그러네요. <laughs> 그렇게 됐네요. 예. 아, 유명 인사 강동원 후보가 아, 남원과 민주평화당에 왔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어 단일화 되었습니다. 아 바... 진짜요 무소속 두 명이. 아, 박수 네. 싶다. 네. 네. 박 문세민, <laughs> 무소속. 박용섭 61세 남자 직업은 무직입니다. 아그 같이 저 단일화한 후보도 어, 남자고요 늙었고요 무직이에요. 남원초 남원중 방통대 행정학과 전 남원시 축산과장 안전경제건설국장 등등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약은 48만평 수목원 조성 금동 휴먼시아와 노암동을 잇는 노암대교 신설 48만평의 수목원이라고요? 네 이거 거의 미국급인데요? 농업 그, 규모가? 응 새만금과 남원을 잇는 국도 신설 등의 토건 공약이 있습니다 아네 그리고 영 못할 짓은 아닙니다 네 세세한 공약이 굉장히 많아요 남원지역 고등학생 공무원 특채 음.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목욕 음. 바우처 다문화 과정 보육 환경 조사 등 여러 가지가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표준 공약들입니다. 네, 그 컨설턴트의 관리가 엿보입니다. 음. 당선되어서 이3 0 개의 공약을 다 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남원시장 확인하셨고요. 김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어, 평화당 민주당 양당구도의 무소속 후보가 껴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준배 62세 남자 김제중 전주고 남원의 이환주 후보처럼 새만금 개발국장,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출신입니다. 취미는 국선도. <laughs> 국선도. 나 아,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laughs> 국선도는 또 대표적인 그 애호가가 취미? 있잖아요. <laughs> 누구? 박근혜. <laughs> 아. <laughs> 국선도, 매년, 네. 취미는 국선도래요. 김제시장이 도당 최고 8대1의 경쟁률을 자랑했는데요. 이걸 뚫었다니 축하합니다. 청년몰 사업이라는 공약이 가끔씩 이 동네, 저 동네에 음. 튀어나오는데요. 2000년대에는요, 구시가지와 전통시장 활용이 골머리였던 도시들에서 돈을, 도, 그니까 시의 돈을 약간씩 들여서 전통시장 빈 자리 있죠. 빈 칸. 예. 빈칸의 청년 창업을 적극 권장하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제도 같은 것이 한동안 전국에 뭐 서울 부산 정도만 빼고 거의 모든 도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구, 구로에도 있어요? 구로에도 있어요? 네. 구로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네. 몰랐다. 거기에서 돈을 좀더 드린 개념입니다. 아예 지자체가 구도심의 일부를 재개발해서 그 건물의 입주자를 사회초년생과 젊은 소상공인 위주로 채워나가는 방식. 음. 저마다 지평선 산업단지에 대한 활성화 의지를 드러내지만 어차피 안될 겁니다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냥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아 김제 거기군요. 네. 저 옛날에 익산 출장 가다가 잠들어 가지고 네. 김제에서 깼었거든요. 네. 인생 유... 난생 처음으로 지평선 보고 왔어요. 그 네. <laughs> 지평선 축제가 지역 축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축제입니다. 이게 호남의 평야 구경 못한 응. 촌놈들은 정말이지 한국을 많이 못본 거예요. 네, 자다 네. 깨서 울 뻔했어요. 택시타도 익상하고 김제는 그렇게 멀진 않은데. 근데 이 내용이에요. 우는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평야다 이게 아니고 산 없어. <laughs> 어디지? 이, 이런 산업음을 봤나. 자, 아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진 뛰어난 실천력을 가진 후보가 나와주길 바랍니다. 민주평화당 후보 보시죠. 민주평화당 정성주 남자 53세 시의원입니다. 선거 이력을 출마 이력을 보니까 옛날에는 대경건설 대표이사였습니다. 음. 군산고 벽성대학 토목과, 토목환경과 토목 졸업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중앙부위원장이고요, 민주당 소속으로 김재시의원 3선 그리고 7대 전반기 의장이고 현재는 시의원입니다. 네. 86년, 88년 폭처법으로 징역 1년 6개월 있고요. 음. 블로그에는 행사사진만 올리고 공약은 보도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전주매일신문에 보면은. 실제 정 후보의 SNS 계정에는 기존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으로 정 후보 정 예비 후보의 실생활에 관련된 공약은 큰 기대가 됩니다. 농업 정책, 장애인 정책, 대중교통 등 시민 생활의 실제 생활에 접하는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 정책이 멋지다 등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읽고 나면그 뒤에 그렇게 나와야죠. 서울 몇몇 몇에 몇몇 몇몇. <laughs> 근데 생활 정책 공약도 없고 SNS 계정도 <laughs> 없습니다. 꿈에서 봤나 보죠. <laughs> 그렇게까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꿈에서 본 공약. 공약은 새만금 내부 개발 지역을 우선 김제시 행정구역으로 귀속. <laughs> <또> 영토다툼. <laughs> 거기다가 이제 말산업 클러스터. <laughs> 네. 아, 말... 기병대를 키워서 <laughs> 군산을 정벌하겠다. 일기토. <laughs> 아 군산시장하고 <laughs> 일기토에서. <웃음> 그리고 이게 워딩이에요. 공격적 국가 예산 활동으로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 왜냐하면 정벌 사업을 할 거거든요. 군산으로 <laughs> 가서 말을 몰고. 농업 예산은 늘려 억대 농가 3천 세대 육성. 아따. <laughs> 아니 안 믿으실게요. 되면 좋은 일이잖아. 네, 생활 정책과는 거리가 먼 공격적인 공약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그레시브한 민주평화당의 후보를 만나보셨습니다. 아, 아이고 아 이게 자꾸 왜 이럽니까? 최고령 기록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그거 보시죠 아마 이분이 최고령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음. 무소속 장을규 남자 83세 자영업입니다 네. 전북대학 법학과 2학년 재적이거든요 네. 60학번이에요 와... 전 헌정 연구의 이사였고 그리고 금구 고등 공민학교 교장이었던 기록도 찾았어요 제가 공민학교 교장 네 71년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3월 징집유 1년 받았고요 네 71년 5월 25일에 음. 대중당 김재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494표를 받고 낙선했습니다 494표 옛날에요 그 윤세민 에디터가 저한테 현대 정당사 같은 건 어서 배웠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대중당은 모르겠습니다. <laughs> 목욕장 이름 같기도 하고요. 대중탕아일까요그그 그 뭐냐 보석집 이름 같기도 하고요. 아니 김대중 대통령의 그 뜻을 따르는 장인가아친박년대 같은 거야? <laughs> <laughs> 이이름이욕되어지네요 이 <laughs> 71년에 나왔었고 그 다음 출마가 95년이에요. 한참 쉬셨네요. 아니, 24년간 칼을 가셨어요? <laughs> 네, 무소속으로 김제시 시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요. 음. 검색을 하면은, 김재, 장을규 씨, 24년 만에 민재화운동 명예회복이라는 2005년의 기사가 보입니다. 아, 병역법 위반이 관련이 있나보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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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년 사회당 전북창당대회에서 음. 전도환을 비판했다가 끌려가 구타를 당한 것으로, 음. 어, 01년에 신청을 하고 4년 뒤에 최종 인정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음. 이 기사의 말미에는 결혼도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34만원으로 혼자 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34만원을 모아가지고는 살아생전에 출마를 해보기는 어려울 텐데요 뭐 요때는 요랬고 뭐또뭐 뭐 사람의 인생은 파도가 있으니까요 어, 그렇죠 <laughs> 이제 되게 첫 시간에 비해서 쉽게 잘 끊고 넘어간다 <laughs> 공약을 막 찾아봤어요 그렇죠 진짜 막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동영상을 봤어요 네 이제 뉴스에서 이제 후보들한테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인터뷰를 하고 다녔어요. 후보들 만나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찾은 공약은 거기서 음. 축산업 같은 거 말성이 많으니까 축산 농가들을 대대적으로 전용지로 이제 이전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laughs> 말한 것입니다. 그거는 대구 말투로 바꿔서 끝에 앞에 임자를 붙이면 박정희가 할 말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뉴스 마구 ]에... 이주하고. 응. 그게 이제 제가 후보한테 직접 확인한 유일한 공약이고요. 20년 전에 확인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영상을 봤잖아요. 최근 거예요? 네, 연로 하세요. 음, 네. 그 뉴스에서 자막으로 금구 광산 자원 산업 시청 공무원 조직을 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광산? 금구 광산이 있나 봐요. 네. <laughs> 이것까지 찾아보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왜냐면 요거 찾는데도 오래 걸렸거든요. 수고 많으셨어요. 체력 네.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그 어저께 하고 며칠 동안 이 김재시의 후보들을 보다가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설마 세민이가 저 둘은 포기할 거라고. <웃음> <웃음> 저거는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laughs> 동영상까지 찾아왔어. 7 2년에뭐 했는지도. <웃음> <그렇고>. <웃음> <웃음> 두 분의 체력이. 실력이 부쩍 부쩍 늘었어요. 걱정입니다, 진짜. <laughs> 아 광고를 듣고요. 이제 그 시단의 자치단체들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군수 후보들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XSFM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 음 영화를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스마트폰이랑 가만히 있을 때, <laughs> 이 모든 걸 전부 누워서 할 때. 종일 뒹굴거리고 싶은 나의 첫 번째 친구. 편안하고 포근한 아이스케어 폴더 매트. 프리미엄 사양에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망설일 이유조차 없었죠. 당신도 아이스케어와 함께 누워보지 않을래요? 1인 가구의 첫 번째 선택.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이고요 전라북도를 돌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후보들을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수 더불어민주당 공천 끝났습니다. 박이 뭐, 검색하니까 공천에서 잡음이 꽤 있었던데요? 전북에, 잠시 후에 제가, 아, 어, 그, 공천 잡음. 잡음 없는 공천이 있나요? <laughs> 원래, 그, 공천이란 단어는, 그, 문법상 잡음과 같이 붙어 나와야 되는데. <laughs> 그곳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공천 후에. 잡음, 공천 불복, 이런 거. 그게, 그게 이제 저기, 스피드, 가죠. 스피드 퀴즈잖아요. 아니죠. 불복은 경사. <laughs> 아, 불복 <laughs> 공천 비리 이렇게. 아, 안주군 수보 더불어민주당. 박성일. 63세 남자. 완주 화산초 전주남중 전주고 전북대 법대 행시 23회. 행안부와 국민 건의기를 거쳐서 퇴직을 하고 입당해서 6회 지선에 도전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공천제도가 오락가락하고 착신전환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치연합을 탈당합니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정치 연합과 추종 세력들을 완주 군민의 힘으로 심판합시다. 라면서 무소속 출마 50%가 넘는 득표로 당선되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정치 연합과 추종 세력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현임 완주 군수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단수 공천해 줬습니다. 아 전북으로 오니까 어딜 가나 첫 번째 검색하면. 이제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제가 어~ 민주당 완주군수 뭐~ 민주당 익산시장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 꽉 채워서 어딜 가나 공약 이런 거 죽어도 안 나오고 공정불복 논란 반발 탈당 고려 지지자 몸싸움 이런 것만 나옵니다. <laughs> 분노, 억울. <laughs> 수용단계를 차근차근 거쳐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몸싸움, <laughs> 역살. 그리고 결국 아니야. 결국 무소속 출마 선언. 이걸로 딱 이어져야죠. <laughs> 그러면 이제 저, 저의 품으로. 그렇죠. 다른 동네에 비하면 완주군은 얌전히 끝난 편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지선에서 내건 것 중에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있어요. 그거랑 완주소방서 신설은 지켜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평화당 후보와 1대1 구도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재완, 50세, 남성, 정치인. 봉동초, 완주 중, 완주고, 원광대 농학과 졸업했습니다. 전라북도 4H 연합회장입니다. 아, 전. 전 전라북도 4H 연합회장이었습니다. 4H. 4h라고 읽어야 돼요? 예, 포그 사는사는 h인데 왜 앞에는 사예요? 도끼 같은 거죠 도끼. 아, 4h. <laughs> 그 4h는 연필 아니야? <laughs> 뭐 하는데? 그 <그건> 4b 연필이구나. <laughs> 그 <그건> 4b구나. 이게 <laughs> 이제, 이제 4h는 농업 활동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음.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 아, 한국 농촌에서. 네. 이게 출발 자체가 미국 서구에서 출발을 해요. 네. 그래서 새마을운동 전보다 훨씬 더 먼저 조직된 근면자조협동의 말이 사실 사이트에서 4H?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지역에 가면 여전히 파워가 있는 그 농촌운동 음. 자조운동 그룹이라고 아, 할수 있죠. 이거는 머리 마음 손 몸입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음. 개의 h 라고 해서 네.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사이치 이게 지역사회에서는 개, 매우 매우 중요한 경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머리, 마음, 손, 몸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덕, 노체로 이제 변환돼서 활용되고 있고요. 음. 민주당 소속이고 전 완주군의원, 아, 민주당 소속으로 전 완주군의원 전라북도 민주당 의원이었으나 민 소속이고? 시제에 <laughs> 유의합시다. 네. 전 완주 군의원 전라북도 의원이었으나 2016년에 임정엽, 임정엽 후보를 따라서 탈당합니다. 블로그에 완주 가즈아라는 글씨가 깜빡이는 GIF는 이중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왜 남의 난 캐치프레이즈를? 완주 군수로 완주도 할 것이고. 네. 블로그가 정신없어가지고 굉장히 보기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깜빡깜빡! 깜빡. 네. 요즘에는 현 박성일 군수의 친인척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때문인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24시간 비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4시간 비리감시센터가 아닌. 그니까, 비리센터. 24시간 신고를 받겠대요. <laughs> 네. 어, 그리고 농가수당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 지급하고 농업 예산을 매년 100억씩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4월달에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음? 그거밖에 없는 후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음? 아직 선관위 등록도 안 하고요. 음? 언론계사도 4월 26일이 마지막인 무소속 이동진 후보가 있는데 와 민자 후보 네 완주 의사가 있는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아 <laughs> 와, 성실한 이, 이 누구 후보요 이 동진 이 동진 후보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빨간 책방에 올릴 <laughs> 수 있을지 아십시오. 예. 혹시 몰라서 공약 하나만 읽어드리면은, 인공지능과 드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특수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해요. 완주에요? 근데 인공지능, 인공지능하고 드론이 함께 있으면은, 사람은 필요 없지 않나요? <웃음> AI와, 그럼. <laughs> 뭐, 알겠습니다. 아까 네. <laughs> 그러니까 그 드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많이 웃었는데, 그, 이제 실제로 이제 가격대와 이 상용화의 수준을 보면 한국에서 가장 지금 유통이 피어나고 있는 드론이 이제 촬영하고 농기계 더군요. 네. 예. 농촌에서 많이 탐낼 만한 클러스터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농약 네. 뿌리는 데도 활용하고. 네, 그리고 하죠. 농업 드론이 또 오지게 비싸요. 또 무거운 거 들고 다니니까 이놈이. 음. 예, 예. 그러니까 관공서랑 함께하지 않으면 드론과 <laughs> 농기계와 합치는 건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큰 자본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음. 그리고 완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나라 로컬 푸드 1번지뭐 그래서 그 모악산 주변에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농업 이슈가 좀 많은 동네라고 느껴져요. 네, 알겠습니다. 어 닌자 후보 한 명에서 양자구도가 아니었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어, 완주군수 후보들 확인하셨고요 진안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수 더불어민주당. 이, 항, 로, 남자 61세. 지난 읍생, 지난 종고, 지난 읍장을 해본 공무원 유닛. 이 사람도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군대 3년을 제외하고 한 번도 지난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박이란 말안 써요. 응. 어르신 버스 요금 무료화, 버스 요금 단일화, 100원 택시, 모두 잘 되고 주장, 잘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많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선이 되면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놓고 둘레길을 깔고 워터파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둘레길만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중이형 걸리겠네. <laughs> 평화당후 보보시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충국 63세 남자 정당인입니다. 전주고 송실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공대생입니다. 네, 어 군산대 컴퓨터과학과 석사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12년 동안 근무했고요. 음. 전북도의 6, 7대 의원이었습니다. 음. 전주 장학숙 원장입니다. 전주 장학숙 원장. 근데 네. 장학숙 원장이면 보통 서울에서 일하시는데? 그렇죠. 음, 이분은 지난을 좀 떠나 보셨네요. <laughs> 네, <웃음> 네 농림수산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러네요. 네. 2001년에 음주 200 이제 제가 이렇게 쓰네요. 공인 음주 200 이렇게 그렇죠. 쓰네요. 많이 늘었어요? 네. 2013년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벌금 100. 이게 뺑소니는 너무 좀그모렴치해 보이고 나빠 보이잖아요. 네. <laughs> 뺑소니 이렇게 할까요? <laughs> 갑자기 또 사고 후 미조치를 보고 갑자기 떠오르네. 근데 벌금 100만 원이면은 경 미하네요? 주차된 차 <laughs> 멀리 달아난 곳거사라고볼수 <laughs> 있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의원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 음. 민주평화당에 입당해서 체급을 하나 올려서 지난 군수에 도전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이충국 공약이라고 검색을 제가 했을 거 아닙니까? 음. 네. 제일 위에 2018년 3월 5일 기사가 있어요. 음. 그리고 그 밑에 2010년 4월 7일 기사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공약이 없습니다. 어. 아 <웃음> <웃음> 반전 <웃음> 다른 후보 공약 나오고 그러니까 그죠 원래 이렇게 음. 치면은 음. 이게 뭐 보도 자료가 그래도 10개 이상은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그 2018년 3월 5일 기사에도 공약이라 할건 없어요. 이게 그 국민의당의 지난 총선을 기억해 보면 어, 서울 수도권 이제 호남 이런 데에서 국민의당 기사를 써 주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큰코 다쳤죠. 너무 당선이 많이 돼서. 네. 지금 그, 그 호남의 민주평화당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지금 지극히 낮은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뚜껑을 따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만큼은 굉장히 저네요 충성충자에다가 나라고 네, 느낌이 정치인하게 생긴 이름입니다. 로얄 컨트리 그죠? <laughs> 네, 이충국 후보였습니다. 어... 무소속 후보 있네요. 무소속. 박수우, 38세. 최연소인데요? 네, 네. 남성이고 네. 직업은 농업입니다. 지난해에서 음. 출생했고 동양초, 동양중, 전라고등학교, 공주대 화학과 석사수료했습니다. 음. 국민참여당 전국청년위원장이었습니다. 국참당. 네, 현재는 지난 청년기농기촌센터장이고요 음. 어,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아, 아 매치가 없네요 이항로 후보의 숙적입니다. 네, 항로를 막아서고 있어요. 작년 4월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음. 지금 첫 출마인데 이게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음. 출마 선언은 작년 4월이면 대소때인데요 그러니까 음. 그때 정치자금법 위반을 뭘 했을까요? 아, 근데 처분일자가 작년 4월이니까 총선 때 위반한 겁니다. 네. 음. 아. 네. 그렇겠네요. 음 네. 그때 출마를 했었단 얘기인가 아니면은 심부름을 했단 얘기인가? 출마 이력은 있네요. 없습니다. 그죠. 그 심부름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아이 사람이 마라톤의 병사예요? <laughs> <laughs> 출마 선언은 페이스북 생중계로 했고요. 네. 열심히 선거운동 중입니다. 음. 공약은 농가 기본소득, 농민 청년 기본수당, 입시 전략 연구소 설립, 24시간 아이돌 봄, 장날 무료 버스, 마을 LPG 보급이 있습니다. 음. 신선하네요. 네. 명료해서. 네. LPG 보급이 필요한 마을이 아직도 있습니까? 농촌은 당연히, 그,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고요 아, 그 굴리는 예. 다크 그레이, 저, 가스통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이제 난방을 다 커버하겠다는 거죠. 음. 지금은 등유 정도 수준이니까. 등유를 쓰고 난방을 하는데 돈이 어떻게 남아요, 생활비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 보면은 전철도 없으니까 도시의 노인들은 무임 승차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천철 없는 도시의 문제, 그리고 농촌의 문제. 그러니까 백원택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요 그게 나오는 이제 거고요. 장날버스 무료 같은 네네네. 방법을 구하는 거제 그리고 거군요. 에너지 문제도 심각한 거죠, 사실은. 야, 이게 등유를 쓴다는 건 충격인데요. 그리고 LPG를 배달해주는 그 거리도 되게 먼 거예요. 네. 음. 읍내나 이런 데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도시가 아니라 농촌에 가면 현안이에요. <laughs> 네. 그리고 또이 LPG 배송업 자들은 보통 또 영세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다마스만한 트럭 몰아요. 음, 음, 근데 그게 라보 그래 그만요. <laughs> 그게 멀리 안 가요 가급적 멀리 가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너지 공영 문제도 많이 심각합니다. 뭐 전기 보일러도 많이 쓰시고요. 심야 전기 뭐 농촌 아. 전기해서 다른 삶을.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서, 예. 그 나무 보일러도 잠깐 핫했던 거군요. 화목 보일러부터 아... 연탄 보일러 등, 등유 이거 쓰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나마 태양열 전지면 축전지면은 뭐 한참 양반인 거네요. 한동안서 음. 지자체에서 많이 그 선거 공약이었죠 태양열 패널 무료 공급하겠다. 음... 아 거군요. 그게 엄청 필요하군요. 그럼요, 우리하고 다르죠. 예. 공약 관련 해설을 들으셨고요 덕분에 그 국가의 중심축을 끼고 사닥지대를 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북은 평야가 있고, 고랭지가 있죠. <laughs> 무주군입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수, 더불어민주당. 경태 56세 남자, 무주생, 독학입니다. 대전고 부설 방송 통신고, 재선의 도 의회 의원입니다. 98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200. 아까 윤세민하고 비슷한 궁금증입니다. 출마 이력은 06년부터 시작되는데, 선거법은 98년에 어긴 걸 보면 정치권에 발을 들인지는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황정수 현 군수를 0.99%포인트 차이로 잡고 올라왔습니다. 지역 언론은 대이변이라고 하고요. 현 군수면 마이너스를 충분히 받거든요? 네. 네, 신인이면 가점을 충분히 받고요. 그래서 0.99%포인트 차이로 넘어갔다. 근데 언론이 이걸 대이변이라고 부른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어... 재산은 현재 마이너스. 2013년 기준 전북 도의회 제2의 거지입니다. 1위는 군산의 최정태 의원으로 마이너스 2억 2,500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답게 지방자치분권을 지지하지만 전북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무주군 후보답게 재정분권은 지방재정 악화를 뜻한다. 면서 경계하는 말도 소슴치 않고 합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하라는 걸 하겠는데. <laughs> 싫다. <laughs> 좋다고 말하기 힘들다. 는 태도죠. 돈은 달라. 네. 음. 그니까 돈을 주고 뭘 시켜라. 라는 음. 얘기입니다. 무주에서는, 아, 어, 그니까 그냥 그, 백경태 후보도 젊은 열정과 패기. 네. 무주에서는 56세 후보가 쓸수 있는 말이죠. 그죠 60세 정도면은 노인정 청년회장이거든요. 네. 무소속에 노인정 청년회장 후보를 모시고 있습니다. 음. 무소속 무소속 황인홍 황인홍 62세 남자 직업은 농업입니다. 네, 황인홍 후보. 네, 무풍초 무풍중 예지고등학교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1학년 재학 중입니다. 2014년에도 출마를 했었거든요? 새내기예요 그때도 1학년 재학 중이었어요. 새내기예요 네. 원래 인생의 황금기죠? <웃음> <웃음> 새내기는 <웃음> 오래 하고 싶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재적이 안 되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대전 예지중고. 네. 그 2년에 한, 다 끝내는데. 거기 계속 만학도란 얘기인 거죠. 음. 계속 공부하시고. 그리고요, 또, 만학도는, 그, 돈을 못 내서 빌빌거리고 이런 학생들이 아니에요, 보통. 아, 그렇군요. 믿어도 되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다른 제도를 만들어둡니다. 이 학생들이 붙들어맬 수 있는. 음. 심지어 농협조합장이잖아요, 이 사람은. 네, 전 구천동 농협협동조합장이었고요. 무주구천동 농협조합장이에요. 민주평통 무주군 협의회장이었습니다. 민주평통이에요. 2002년에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 500만원 받았고요. 배임도 하고, 돈 있으신 분들. 농협조합장할때 뭐. 업무상 배임이라. 네. 기대가 근데, 되냐. 농협조합장이 배임을 했는데, 한두 푼도 아닐 거고, 벌금을 소박하네요. 100밖에 안 받습니까? 500, 500, 500. 아, 500. 네. 아이, 시원하게 하셨네. 네. <laughs> 예. 사실, 유피디님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1975년 11월에 농협의 정직원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후보가 지난번 지선 데이터 센트럴에서 음. 신문지에 칼을 싸서 농협중앙회장한테 가서 200억을 요구했던 그 후보입니다. 아, 기억났어. 맞아요. 유일한 흉기 후보였어요. <laughs> 네, 황인 흉후. <후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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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요 왜? 그... 이거, 뭐, 뭐, 무슨 근거로 요구한 거예 잠깐 하늘을 보던 유명상 PD가 돌아왔어요. <웃음> <웃음> 네? 그니까 러 이제 뭐 실화예요? 뭐 뭐에 네, 실화입니다. 아니 본인이 실화라고 적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지난 지선을 저나나본 네, 네. 사람이 저 알아요. 아 공증하는 실화입니까? 이걸? 이거 실화임. 어. 네, 물음표 아닙니다. 네. 그 이야기가 그때 쓰던 블로그에 적혀 있는데요. 음. 그 인홍하고 이제 알파벳 E예요. 음. 그래서 인홍 2 블로그예요. 네. 그 인홍 E 블로그는 <laughs> 그 낙선의 여파로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홍 E 블로그. <laughs> 그, 무주 태권도 안에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음. 황인홍 군수는 아예 국기원도 유치하자고 합니다. 국기원 지금 딴데가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꿈꾸는 관광객은 천만. 네! 그리고 대전, 대구 등 주변 대도시의 특판물 직판장 설치고 오랜만에 나오네요. 네. 근데 스키장 때문에도 이미 관광객은 많긴 한데, 스키 다 스키장 돈이어서 그렇지. 음. 그건 재밌더라고요. 무주의 스키장에 가시는 분들도 여기가 전북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웃음> <웃음> 그럴 수 있죠. <laughs> 예. 거긴 남쪽이잖아? 이러면서 지가 가놓고. 예, 특파, 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농민이 농사만 지으면 군수가 팔아주겠다고 합니다. <laughs> 세일즈 군수. 네. 그리고 다목적 도서관 건립 공약도 있네요. 그리고 판매 대금 안 주면 배임. <웃음> 네. <웃음> 칼에 배임. <laughs> 200억 안 주면 칼에 배임. 아, 업무는 횡령 및, 배임, 피, 피해자 배임. 다른, 다른 범죄로는 피해자 찔림, 에이. 담가짐, <laughs> 이런 느낌. 아, 무서운 후보 보셨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수. 미리 물어볼게요. 어, 무소속 에디터 이 무소속 세명다 나옵니까? 어, 네, 다 나옵니다. 아이쿠, 제가 빨리 할게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장영수 50세 남자 장수초 장수중 전주한산고 의암 준원계 선양회 기획의원 이쪽 동네 주변으로 이렇게 그이 절벽을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논개 마케팅에 여념이 없죠. 이 지역구들이. 전북의 동북 3군 무진장은요. 다녀보면 죄다 고랭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키장을 빼면 관광자원 같은 게 없습니다. 그나마 밀고 있는 게 의암의 논개입니다. 장수군은 논개 마스코트가 버전이 두 가지인데. 머리가 작은 일반 논개랑 1대 1 비율 SD 논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논개의 생가지의단아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여기가 관리도 어렵고 더 좋은 터가 있어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가끔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전을 하고 이전하는 김에 지금 붙어 있는 전두환이 쓴 현판을 떼서 버리고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국내에 존경받는 여성 위인에게 글씨를 새로 받아 달겠다는 공약이 신선합니다. 멸종 위기 칙소 기지화 공약. 음. 직소요? 직... 직소! 칙소. 직소 아닙니다. 소 <laughs> 검은색 송가봐요 소가 게임을 예. 시작하면 안 됩니다. <laughs> 아, 칙소라고요. 토종인데, 아무렇게나 줄 그어놓은 듯한 호피 스타일 스킨이 인상적입니다. 음... 정말 독특한 문이에요. 장안산 억세폴리스 공약하고, 무변촌 해소 공약이 있는데, 무변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변호사가 없는 실제로는 제로에 가까운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초기의 로스쿨들이 어, 무변촌 지원사업 같은 걸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음. 학생들도 너무 싫어하고 아 어, 로테이션이라도 돌아주는 변호사나 한의사들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 군의 돈을 풀어서 또한 단독으로는 힘드니까 지난군 무주군과 함께 만드는 공동산후조리원 기획 어, 되게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많은데 현실성과 연구 수준에 있어서 제가 본 전북의 자치단체장 후보들 중에 가장 준비가 잘되 있는 후보였습니다. 그러네요, 고민 많이 했네요. 네, 고민 많이 한 공약들이 보입니다. 이제 무소속 후보들을 만나보시죠. <laughs> 논개 보고 있었어요. 네, <laughs> 네. 저 중에 어떤 논개는 장수군 논개가 아니에요. 무소속. 김창수, 64세, 남자, 직업은 농업입니다. 장수초, 장수중, 장계농업고, 조선대 정치외교학 휴학입니다. 음. 어, 장수 농협조합장이었고요. 세정현 전북도당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음. 지금 현행 기호순번제가 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하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완전 셔플 랜덤제로 가자는 건가요? 다른 거를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뉴스? 제비뽑기라든가. 음. 그러니까 음. 교육감의 예를 들더라고요. 또 그럼 그건 정당 공천제 자체에 대한 의심이기도 한데요. 음. 실제로 의심을 가지고 있는 호남 후보들은 많습니다. 네, 어, 블로그에 공약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음. 거의 다 군수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럼요, 군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는 김창수 후보였고요. 음. 무소속! 이영숙, 62세, 여자, 한표 농장 대표입니다. 한, 한표 농장. 한표 농장. 네. 표를 키우는 <웃음> 곳이에요? <웃음> 표고버섯 농장인가? 느낌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장수고를 졸업했고요. 원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역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지역경쟁력을 열심히 강화시켰더니, 나를 공천에서 배제? 그렇죠. <웃음> <웃음> 아니, 이제 스토리도 파악해내요? 2002년에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유 2년을 받았는데 2008년에 복권됐습니다 네. 최용득 현 군수의 부인입니다 아. 이번 민주당 전라북도 공천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인물인데요 음.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 근데 도당위에서는 금품제공동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경선 배제시켰습니다 음.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고위에서 이영수 이용, 후보를 컷오프시켰습니다 아. 근데 또이 과정에서 공간위원장이 음. 여성 가산점 25%를 포기하면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아, 어떻게든 이제 대리 출마의 문제 때문에 디서어드벤티시를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군요. 그렇죠. 당에서. 네. 네. 어, 이영수 후보는 탈당해서 문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요. 네. 음. 그 계속 저기 여론조 여름, 대 1위였으니까요. 음. 어, 현재는 군수는 어차피 국민이 뽑는 거라면서 민주당에 대한 네거티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핫 공천 따위. 남들과 다른 공약은요. 음. 거의 비슷한 공약들인데 다른 공약은 2022년까지 네. 재난 안전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공약입니다. 그거 하나 다르고. 나도 나머지는 군수가 되면 열심히 하겠다. 네. 마지막 무소속 후보입니다. 음. 무소속. 배한진 전북일보에서 배현진으로 오타 엄청 냈어요. 성신제 <laughs> 피자 <laughs> <laughs> 60세 남성 정치인입니다. 네. 2006년에는 춘추건설 대표였네요. 네. 연세대 건축공학 석사 과정 재적. 응. 음. 전 국민의당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국민특보. 아, 여기서 굳이 안철수의 이름을 쓰지 않아 주는 센스. <laughs> 네. 헷갈리거든요, 이제 진짜. <laughs> 국민의당 이러면. <laughs> 네. 2006년에도 장수군수에 도전했었고, 이번이 네. 두 번째입니다. 음. 찾은 정보는 왜, 여러 후보들 종합해서 정리해주는 기사들 있죠? 음. 예, 예. 거기에만 나온 음. 한우와 사과의 명품 브랜드화만 찾았습니다. 한우와 사과 예, 명품 브랜드화. 알겠습니다. 어, 멸종위기의 칙소를 잡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배 한진 후보까지 보셨습니다. 저희들은요, 광고를 듣고요. 아까 말 나왔던 임실군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왔어요. XSFM입니다. Artisan by John Verrier's Access More Fragrance Store에서.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전라북도 임실군수 임실군입니다. 재작년에 드디어 어, 누구의 아버지도 될수 없지만 한국 치즈의 아버지가 된 지정한 신부가 특별기화로 한국인이 되셨죠. 네. 5.18 당시에 시민군에게 몰래 우유를 배달해주고 어, 산업이 커지자 공장의 소유권을 군민에게 넘긴 어, 지정한 신부님과 달리 역대 민성군수들은 영퀄리 떨어져서 현재까지 전원이 선거법 기소 형사 처벌이라는 전국 유일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 군민들의 생각은 한 8년 전부터 이랬을 거 아니에요? 설마 이번에는 안 잡혀 들어가겠지? <laughs> <laughs> 괴산군과 맞먹죠. 개당. 아, 국내 최고입니다, 여기가. 지난 6회 당선되었던 군수, VJ 어, 신민 씨에 가려 검색이 불가능했던 신민군수도 당선된 그해 겨울에 기소되어서 기록이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이 임실 군수 자리는 선거법이든 독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마실 다음 군수 후보들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상두 61세 남자 19년이나 제임한 5선의 임실축협조합장. 살짝 걱정됩니다. 음. 임실에서 사업 수익을 내는 거의 유일한 조직인 축협의 조합장인데 그전 군수들과 아무 관계도 없을 리는 만무하단 말입니다. 임실생? 학력은 그 어떤 곳에서도 밝히지 않았으며 선관위에도 미제출이라고 적었습니다. 어, 의문은 아닌가 봐요. 학력 제출이. 개길 그러니까 수 있나 봐요. 이게. 그러게요. 페이스북인가? 그, 학벌주의에 반대하면서 프로필에 <laughs> 밝히지 않습니다. 딱 그건데? <laughs> 아, 근데 그렇게는 다 길게 쓸수 없어서 그냥 미제출. 그쵸? 네. <laughs> 학벌주의에 <중에> 반대하면. <laughs> 서당 출신 아니야, 혹시? 서당에서 이렇게 한학 배우고 막. <laughs> 81년 업무상 과실치상 금고 8월 집유 2년, 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00. 아무튼 본인의 주장대로 임실 축협은 다른 축협들과 달리 통폐합되지도 않았고 현재까지 성적도 좋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임실군 단체장 흑역사를 언급하면서 이제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약속해 놨습니다.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농축산물의 홍수출하 조절을 위한 저온 저장시설 대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이거 원래 다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안 갖춰진 데도 많죠. 예. 여기 임실인데. 그래데 임실도 지금 치즈 산업이 좀 복잡해서 워낙 이름을 그냥 갖다 쓰는 데도 많고 거기 음. 또그 치즈 체험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음. 타운 같은 거 조성돼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역에 지난번 추장 내려가 보니까 유일한 산업이기도 하고 유일하게 돈을 만들어낸다 보니까 잡음이 굉장히 많은 게또 임실 치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센터에서 오래 버틴 인물이 이번 민주당 후보입니다. 무소속 후보 두 사람 있습니다. 무소속 박기봉 63세 남자 무직 전주 신흥고 전북대학교 행정학 석사 전 남원 부시장이었고요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이었습니다. 음. 공직생활 34년이라고 합니다. 탈당했는데 아직도 무소속 후보 소개에 현 더불어민주당 임남순 지역 부위원장이라고 써 있고 막 난리가 나요. <laughs> 언론들이. 임남순이 억울해합니다. 네, 공약은 없습니다. 무소속. <laughs> 무소속. 김학관 62세 남자 미미사진관 대표입니다. 좋아요. 이거 이런 뭐또 로드뷰 봐야죠. 네. 미미회관, 미미예식장, 미미사진관이 2층 건물에 전부 붙어 있습니다. 아, 미미그룹 원하시구먼. 네. 삼계초, 평화중 고등학교, 평화중 평화고등학교, 전주대학 경영학과. 어, 여기도 임실군 4H 본부 회장입니다. 네. 연필이나 깎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4, 5대 임실군의회 의원이었고요. 음. 임실군수는 세 번째 도전입니다. 네. 2010년에 3자뇌물 취득 징역 1년 집유 2년. 2012년에 음주운전 100. 공약은 다 똑같아서 아마 제가 안 적은 것 같습니다. 삼자 음. 뇌물 취득. 삥 뜯었단 얘기인가? 삼자, 3자, 삼자한테 간 뇌물을 내가 들고 튀었다는 뜻인가요? 애매하네. 삼자가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삼자가. 그러면 저기, 다 제삼자가 회사법에서 와이프하고 자녀들을 제외한. 음. 친인척을 제삼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확률 좀있냐요 그러니까 친척이 혹은 뭐 이렇게 받아온 거죠. 음. 회사 관련해서. 확인하셨습니까? <laughs> 그런 죄라고 하고요. 이제 순창으로 넘어 많으러... 저기 현임군수. 아, 있어요? 음... 무소속. 신민. 아, 등록하지가 않았지. 네. 돌아온 현임군수. 신민 71세 남성 현 임실 군수입니다. 임실 초, 임실 동중, 전주농업고, 방통대 행정학과 졸업했습니다. 어, 임실 역사상 최초로 임기를 다 채울 것 같은 군수입니다. 네. 어, 축하드립니다. 당선 유효형.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관위의 등록도 늦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임... 형은 받았으나, 살았습니다. 네. 임기 동안에는 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laughs> 그 등록을 늦게 하니까 나는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군수님 음. 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 공무원이었습니다. 음. 전 임실군 부군수였고요. 임실군 부군수는 곧 임실 군수예요. 임실 군수 권항 대행이 되죠.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군수실이 마음에 들어 <웃음> 출마합니다. <웃음> 퇴직하고 60개 공약 사업 중 9건은 마무리, 45건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본인 측에서 장난질 치는 거라서 보통 뻥을 칠수 있거든요? 네. 근데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laughs> 공약 이행률이 90%래요. <laughs> 곱하기 2를 해준 거아니에요 4, 4, 5입도 안되 그게 뭐지? 그러니까 반올림이아니요 추진, 추진 중도. 아, 네, 이행으로 쳤나봐요. 네. 아, 그렇죠. 네. 네.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음, 네. 합산했구나. 어, 그리고 작년에 임실 n 지지축제는 성공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음. 네. 공약이 안 보이는 거는 그 추진 중인 45건 때문에 바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신민 군수까지 보신, 현용 군수까지 보신다. 예. 임실군 돌아봤고요. 순창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수 더불어민주당 황숙주 초등학생이에요. 뭐그 이름 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이름으로 웃으면 안 돼. 자꾸 웃어요. 예. <laughs> 네. 70세 남자 3선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 왜 웃으실까? 아니요 그 황숙주니까 노란 게 생각나고 음. 그럼 초록은 잠깐 녹두나물이 숙주잖아요 그래서 와 되게 <laughs> 근데 숙주 자체는 노란색이잖아요 <laughs> 근데 그콩 그 자체는 녹색 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되게 구조적으로 웃으시네요 <laughs> 그 이게 이제 그 전북의 싸움이죠 민주당 대 열린우리당 <laughs> 노란색과 녹색 순창생 동계초 전주사대중 전주고 전북대 경영 중앙공무원 출신이네요 감사원에 오래 있었고요 키스트에도 감사로 있었습니다 13년도에 부인이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데요 1심2심 모두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현재도 피고발건이 하나 있는데요. 선거형 피고발로 보입니다. 물론 이 선거벌, 선거형 피고발도 타율이 제로에 가깝진 않죠? 통하면 당선된 사람도 쓰러뜨리고 그렇습니다. 임실이 치즈라면 여기는 장류죠. 당뇨와 고혈압 비만의 효과가 있는 장류를 개발 생산하겠다는데, 과학을 잘 모르니까 반문을 못하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네. 비만. 그거 장 많이 먹으면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laughs> 거기에 효과가 있죠 왜냐면 짜고 달잖아 네. 고추장은 고추장 먹고 사람 찌는 줄 아는 바보들이 있어요 <laughs> 쌀이랑 설탕이 들어있는데 안 맵고 안 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떡볶이한테 <laughs> 저 옛날에 아예 좀 옛날에 음, 네. 그 국수집에서 국수를 먹고 있는데 네. 옆에 테이블 커플이 있었어요 네. 저희 도토리묵 하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도토리 많이 넣어주세요 <laughs> <laughs> 내가 계속 막 이렇게 소리 높이 친구한테 여 시간 있다 먹겠는데? <웃음> <웃음> 일단 도토리를 주워야 되겠죠? 그죠? <laughs> 갈고 그 그러니까 누군지 안 돌아봐서 그렇지 청설모 아니었을까요? <laughs> 아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자 아, 또 하나 국가 예산이 들어간 큰 사업이 이 동네 두 개쯤 이제 제가 꼽자면 하나는 전통 발효 미생물 생산동이 있고요. 요건 이해가 되는데 근처에 대장내 유용 미생물 은행도 여기 있습니다. 대장내 유용. 음. 즉, 대변 은행입니다. 네. 신기하죠? 그, 그, 미생물이 같은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근데, 여긴 뭐... 장이 있고, 여긴 음. 대변이 있어요. 아, 아무튼. 의도치 않게 잘 풀린 관광지가 하나 있는데요. 강천산 온천입니다. 온천 관광은 어딜 가나 예전보다 인기가 좀 없는 편인데, 대신 여기는 온천 약수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물을 들어오나 봐요. 음. 예. 그리고 그냥 마시러 오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로를 짓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러면 그 온천은 몸 담그는 데는 없나 봐요. 몸 담그는 것도 있는데 마시는 데도 있다는 거죠. 어. 초정리 광천수 같은 건가 보다, 그죠? 그래서 관광단지 비슷한 것을 해볼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숙주 음. 후보는요. 평화당 후보 보시죠. 음. 민주평화당. 홍승채, 57세, 남성, 유한회사 농업법인 청순시대 대표이사입니다. 여기서 청순시대는 음. 청정순창이라고 합니다. 아, 아. 순창초, 순창중, 광주 송원고, 원강대법과대. 전 서울시 의원이었고 군장대학 사회복지학과 겸임구수입니다. 군장대가 이제 4년제 대학교죠. 네. 네. 조세영 의원 비서관이었고요. 음. 강동원 의원 정책특보였습니다. 네. 정가는 97년 상해백. 같은 해에 공무집행방에 폭처상해로 700. 음. 2002년 음주 150. 03년 야간 공동상해 100. 야간 공동상해. 술그 먹고 이, 싸운 거 아닐까요? 그 밤다구리 있잖아요. 밤다구리.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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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나이 먹고 왜 하죠? 술을 먹었으니까요. 자. 일관되네요. 또 있네.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음주운전 300. 스파르타. 네, 떡이에요, 정말. 음. 공직 선거는 95년 민주당을 시작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음. 블로그가 있는데요. 네. 블로그에는 그 힐링 펀드 안내는 있어도 공약은 없습니다. 음. <laughs> 펀드가 급하긴 해요. 네, 보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음. 70세 이상 노인 등에게 연 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무상지급 음. 근데 노인분들이 교통카드로 30만원이나 쓸 일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렌트카를 좋아하시나요? 렌트카 교통카드로 되나요? 직장인도 30만원 안 나오죠? <laughs> 저같이 많이 다니는 사람 외에는? 이게 된다면 여기 있는 노인분들은 편의점에서 회식을 신나게 음. 아 <laughs> <laughs> 티머니카드로? 네 파파 말도 안 되는 공약 아니에거 아니, 65세 <laughs> 이상이면은 네. 교통비가 일단 그거잖아요. 지하철은 아여는 지하철이 아니에요. 예, 농촌은 조금 다, 양상은 다르긴 네, 택시, 한데 택시, 버스. 근데 이제 이는 그냥 그 윤세민의 저 상상대로인지도 몰라요. 교통카드 깡. 네. 그러니까 30만 원까지 쓰기 되게 힘들어요. 예. 아이고. 그리고, 동절, 그, 여기, 그, 관내 작은 목욕탕이 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동절기에서 초봄까지만 이용을 하는데, 음. 365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음. 여기 이제 오고 가는 무료 차량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공약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 이제는 무소속 후보가 남아있죠, 순창에는. 무소속. 강인형, 71세, 남자, 무직, 전 순창 궁수. 전에 순창군수를 3선 했습니다. 순창중 졸업. 2002년에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민주당에 입당합니다. 음. 어, 2006년, 2010년에도 당선됩니다. 그러나 2011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박탈당합니다. 네.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음.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 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아, 가볍지 않죠? 이제 이해 잘 되네요. 그리고 후보는 이것이 정책이다. <laughs> 라고 말하면 다 속을 줄 알았다. 예. 네, 민주평화당에서는 지금 이 무소속 강인영 후보에게 너 때문에 치룬 재보선거 비용을 전액 배상해라라고 하는 등입니다 <laughs>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공약은 의료 응급 서비스 그리고 결혼 후 10년 미만 부부들의 주택 비용 및 전세금 지원입니다. 조이이군단위의 이 공약들은 다 진짜 정리돼 있기보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렵게 어렵게 한두 줄씩 찾아내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이 어렵게 찾아내는 내용들이 보면 다 절박해요. 네. <laughs> 전세자금. 네. 게다가 3년 내 5년 내도 아니고 10년 내인데. 네. 신혼부부야. 10년 미만 부부. <laughs>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이주하십시오. 9년 정도 되시는 분. 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laughs> 무소속 강인형 후보였습니다. 이제 다시 아 바닷가 전라남도 바로 위 고창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수 더불어민주당. 디펜딩 챔피언, 박우정, 73세 남자. 성관위에 등록된 사진은 거의, 아, 어, 좀, 많이 댕겼어요. 그럴게요. 그, 그러니까 그, 이제. 10세라고 해도 믿겠네요. 실제로 말하는, 이제,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랜미인급이다. 어,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후보들이 사진으로 얼굴 알고 있다가 동영상 보면 깜짝 놀래요. 그니까요. 네. 이거 이제 황신혜 씨가 보고 울잖아요. 음, 잘 됐다고. 말안 듣고 빨간 넥타이, 게다가. <laughs> 예쁘긴 하네요. 밑에 평화당은 파란 넥타이. <웃음> <웃음> 답 없어요. 고창생, 고창초, 중, 고 건대 농학과 육군 소위 임관, ROTC 6기 어, 유일 환경 건설의 대표 이사 아직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경 고창 국민회장 7년, 현재 고창 중고 동창회장, 건대 ROTC 총동문회장, 건국 장학회장 그외 다수. 직함 안 좋아하는 정치인 없지만 평균보다도 훨씬 많이 모은 수집광입니다. 몇 개예요? 안 세봤어요. 저 아까 29개. 진짜요? 네. 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박우정 후보가 모은 것은 직함만이 아닙니다. 16년 말 기준 재산 75억 2085만 원으로 도지사 포함 전북자치단체장 중 최고 재산을 갑니다. 80년대에 런칭한 그 회사가 상당히 잘된 모양입니다. 6기에는 특별한 대형 토건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있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연계 국도인 부창대교 건설 정도밖엔 안 보입니다. 평화당의 파란넥타이를 맨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유기상 61세 남자 전북대 초빙 교수입니다. 고창 동초, 고창중, 고창고 이후에 대학원은 다양하게 공부했습니다. 우체국 공무원부터 시작한 꾸준한 공무원이었고, 음. 전 익산시 부시장, 전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등의 이력이 있습니다. 2014년 무소속 고창군수 낙선 이력이 있습니다. 2001년 정가는 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00만원 있고요. 음. 블로그 있습니다. 복지, 여성, 농업, 안전에 대한 전형적이고도 다양한 공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공약을 가지고 있는 후보 보셨습니다. 네. 어... 일단은 이제 그윤쌤인가 제가 이제 바닥에 지금 살짝 다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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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히바였다. <laughs> 이게 알리바바와 4 0인의 후보지 이게. <웃음> <웃음> 아 알리바바는 박지원. 동동형. 아 아. 아, 평화당과 민주당의 후보와 에, 거기 못 들어간 혹은 안 들어간 후보들을 만나보셨고요. 아, 그리고 두 명의 한국당 후보를 만나보셨고요. 전라북도 부안군수... 아, 이래서 제가 이 장을 펼치기 싫었던 거예요. 갑자기 후보가 확 늘어나네요. <laughs> 부안군입니다. 부안군수, 민주당은 공천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남자 57세. 부안생, 백산고, 전북대 사학과. 부안의 보스 중한 명이었던 김진배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90년대 말에 새 정치 국민회의에서 정치를 시작합니다. 부안군 일선거구 도의회 재선. 지난번에 군수경선에서 탈락했는데, 호남 평균 분위기와 달리 바로 승복하고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재수를 통해서 경선을 뚫었습니다. 도, 이런 사람만 살아남아줘, 살아남게 해줘요. 음음. 네, 이번 민주당은. 그러네요. 도의회에서 초등학교 강당보수, 경지정리사업, 부안군 진입로 공사, 궁항의 해안경관사업 등의 치적을 홍보하면서 맨 윗줄에 제8대 전라북도 의회 스타 의원 선정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뭔지. 그거 엄 그런 거 엄청 많잖아요. 응. 도 의회 레더 1위다. 그럼 제 인정하겠는데, <laughs> 스타 의원이라니. 전북도 의회 이영호, 뭐 이런 거면, GMO 완전 표시제를 응. 크게 주장하는 후보들 농촌에 정말 많습니다. 응, 맞아요. 인문학과 시민운동이 한국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과학하고 너무 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게제 생각인데 저같이 앉아서 떠드는 게 직업인 백면서생하고 현장의 농민과 정치인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어~ 근데 정말 농촌 이 지역구들에는 필요 이상으로 넌지에모 관련 공약이 많습니다. 해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게또 과학 배척하다가도 막힐 때는 과학이 또 마법봉이잖아요. 그건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친환경 미래형 산업. <laughs> 보통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AI 드론. <웃음> <웃음> 바른. 네, 바른 미래당 후보를 만나보시죠. 마지막 후보네요. 네. 바른 미래당. 김경민, 63세 남자, 고대 도고 동문학과 졸업했고요. 부안 살리기 운동 연합 고문, 2004년 9월 첫 창간호를 발매한 발행한 음. 부안 독립 신문의 전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부안 독립 신문이요? 네, 지역에서 그때 무슨 지역 내 무슨 이슈가 있었는데. 캡 폐기물 관련한 거 아닌가? 2004년. 위도의 네, 네. 방패장이라고 아, 얘기하죠. 그그 그 얘기는 네. 제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다들 그렇게 조사해올 줄 알고 저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끼리 네. 좀 이렇게 협동적 식으로 음. 만든 그 언론사예요. 네. 여지까지 있고요. 그 대표였었고, 네. 첫 선거에서의 경력사항에 새 정치 국민의 회 정책위 부의장을 음. 써놓은 다음에, 음. 뚝심있게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내리 세 번의 무소속 도전을 모두 실패했습니다. 음. 어, 세상 외로운 게 무소속임을 깨달은 지 10년 만에. <laughs> 당적을 갖고 부안 군수의 두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바른. 아무리 인생이 60부터라지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3일이죠. 음. 하루 4kg씩 삼보일배 중이에요. 왜? 아. 네? 왜 하느냐? 음. 어, 모르신다면은 그냥 선거 운동입니다. 어? 아 근데 선거 운동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본인이 큰 잘못이 없, 없는데 이거는 저 차력쇼죠. 차력쇼가 그런... 아니니까 위험한 거죠. 아니 그 그러니까 차력이기도 하고 어, 근데 뭐 특별히 이렇게 관철시키고 싶은 뭐대 대형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를 하고 싶은 <laughs> 아니 튼튼한 허벅지. 그니까 부안하고 예전에 새만금하고 방패장이 전라북도에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시민운동단체 환경단체에서 삼보일보 운동으로 많이 했어요. 그거에 음. 되게 익숙한 지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2018년에 그걸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삼보일보의 음. 음. 그 캐치프레즈가 있어요. 깨어나라 부안 일어나라 부안 정의롭고 옳은 부안을 위하여. 자성찰 중이시네요. 홀리해지네요. 예. 게요? 고생에 비해서 써주는 언론이 당연히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말을 썼으면은 거기에 정의가 들어가면 어떡해. <laughs> 바른 부안을 위해. 부안의 미래를 위해. 네. 네. 주민 그래서... 참여 예산을 현재 10억에서 100억으로 조정하겠답니다. 네. <laughs>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안선에 99km짜리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데요. 아... 계속 3배 1배 하면서 공개한 건 이거 두 개입니다. 근데 모노레일은 그... 자가동력은 아니겠죠? 설마? 그렇죠. 예, 레일바이크 같은 건 아니겠죠? 99km요? <laughs> 가다 죽을 테니까 그러면 99km. 음, 99km의 네. 모노레일. 알겠습니다. 99km의 모노레일을 만들 어, 바른 미래당의 후보를 만나보셨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상곤 48세 남자 농업 호원대 경영학과 전북대 농학 석사 수료. 한국유채생산자연합회 연합회장. 그리고. 유채. 네. 유치. 제가 유채라고, 뭐라 고 그랬어요? 아니, 다녔어요. 아니, 뭐 네. 드렸다는 게 아니야. 카놀라, 카놀라. 네. 음. 전국농민의 총연맹 부안군 농민회 회장. 평화당으로 나왔습니다. 네. 게 05년 공무집행방에 두 건이 있습니다. 전농시절 네. 활동이겠죠? 음. 블로그도 있고, 공약도 아주 많습니다. 음. 가장 큰 공약은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에 주주로 직접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직접 경영도 하고, 이제, 이익도 나누고, 음.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용어입니다. 뭔데? 1318. 어, 1318? 네. 1318 문화카드 발급. 음. <laughs> 청소년들한테요? 네. 분기당 1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24시간 보육은 정말 많이 보여요. 이거, 판육원 씨가 뜰 때. 음, <laughs> 네. 파리815 콜라와. <laughs> 부안 인터넷 신문이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부안은 요... 독립 신문도 있고 인터넷 신문도 있어요. 네, 김상권 후보 측에서 조심스럽게 당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그 사실을 전합니다. 이 당선 근거를 저는 당근 선거로 잘못 썼네요. <웃음> <웃음> 채찍은 어떻게 <어디> 했어요? <laughs> 캐럿 일렉션. <laughs> 김상권 후보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당선 근거는요. 음. 김종규 현 군수가 당선될 때는 음. 상대 후보자 당적이 하나였고. <laughs> 무슨 끊고 진행. 낙마할 때는 상대 후보자의 정당이 두개 이상이었다. <laughs> 이것이 이제 그 스포츠 통계학에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맹점이죠. 화요일 승률. <laughs> 네. 이번 선거를 보면은 어, 김종교 현 군수의 상대 당이 세 개입니다. <laughs> 즉 김종교 현 군수는 낙마할 것이다. 그리고, 김상군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laughs> 에라이, 김전일 같은 소리하고 있네. <laughs> 굳이 표현하자면.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자, 어, 무소속으로 독립운동가가 나오셨어요? <laughs> 무소속. 조병옥, 67세, 남성. 독립운동가라기엔 너무 젊습니다. 네. 담임목사 20년. 그렇습니다. 어, 뒤져보니까 합덕순부공교회 목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부안농림고, 현재는 부안제일구죠. 졸업했습니다. 네. 경력에 담임목사 20년이라고 호기롭게 썼지만 정가 3건. 네. 9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인데요. 금고 6개월에 집유 1년. 6개월. 아이고야. 06년에 폭처법으로 공동폭행, 벌금 100. 그, 그러니까 주로, 주로 다굴. 그렇습니다. <laughs> 이게 역시 정치란 패거리가 맞아요. 다, 다굴이 많아. 07년 상해 벌금 100, 주로 파이터입니다. 아, 근데 이건 상해만 써있는 거 보니까 이건 일기토. <웃음> 네. <웃음> 하지만 자필로 쓴이 전가 기록에 더 눈에 띄는 거는 소속 정당명의 수정 이력. <laughs> 나 그거 안 봤어. 까만 <laughs> 있어. 자유한국당이네요. 도장이 두개 찍혀 찍찍 긋고, 예 처음에 처음에 민주평화당이었다가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었다. 가 <laughs> 하셨어야지 내가 덜 심심하지. <laughs> 그래서 조병욱 인 도장이 두개 찍혀 있어요. 네. 민, 4월 17일에 민주평화당 면접을 본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laughs> 네. 그리고 4월 20일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 이게 <laughs> 3일 차예요 제가 좀덜 심심할 뻔 했네요. 네. 아... 이게 호남으로 오면 자유한국당의 문이 열려있죠. 네. <laughs> 돈만 갖고 와라. 선거는 셀프. <laughs> 아주 넓게 열려있죠.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 세만금 환경청장 이름도 조병호이어서 헷갈렸는데 사진을 보니까 아니네요. 음. 그, 뭐 틀렸다고 두줄 그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 어, 한 글자 위에 다른 글자를 몇개더 쓰십시오. 음. <laughs> 그러면 무슨 글자를 는지 절대 알수 없게 됩니다. <laughs> 물론 제출서에 그렇게 쓸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병욱 후보였죠? 네. 마지막 무소속 후보 보시죠.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무소속. 김종규 66세 남성 현 부안군수고요. 이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무서속으로 나왔을까요? 위도초 영생중 전주 영생고 전주대 법학과에서 안 쉬고 석다, 석사까지 따고 박사는 수료입니다. 음. 선거 기록을 보면은 98년에는 건설업 세운 대표이사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음. 2000년대 초반에는 전라중학교 교사 전주 영생상업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게 테크트리가 가능한가요? 그러게요. 게다가 중고교 교사를 한꺼번에 할수 있나요? 몇년사이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록들을 많이 확인해 봤는데 뭐 많은 기록이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음. 성관이 기록이 틀린 것도 아닐 테고. 1일 교사른다. 되게 베이직하고 바보 같지만 놀라운 함정이다. 그러니까요. <laughs> 일일 교사. 민선 3기 부안 군수였고요. 네. 경실련 집행위원 전 전북 나눔 전북 사랑 나눔 이사장입니다. 음. 사랑을 이렇게 나누면 전과가 생깁니다. 네. 주택 건설 촉진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주택 건설 촉진법 위반. 네. 촉진하지 않았나 보죠? 그렇습니다. <laughs> 늦게 짓고 네. 때 부수고 막. 이번이 여덟 번째 출마고요. 네. 95년에 민주자유당으로 출마한 것 빼고는 전부 다 네. 무소속입니다. 민주자유당. 부안 군소로는 02년에 당선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2 0 0요 네. 지난번 2014년에 당선된 걸로 해서 이번이 두 번째 당선. 그러니까 현재가 두 번째 당선으로 임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3선을 도전하고 있고 이 사람은 다음번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2003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정경버스와 지프가 불타고 네. 그 김종교 군소와 경찰 7, 8명이 함께 절에 7시간 동안 감금이 되었습니다. 이거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 나중에 경찰 2천 명이 와서야 구조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연임이 안된건 아마 이 여파가 있었겠죠? 네. 부안군의 장학재단을 운영해서 전국 최초 방값 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음? 잘 찾아보니까 네. 주민들의 후원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laughs> 첫 등록금만 장학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아. 부안 주민들의 10% 이상이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야 이거 그래놓고서는. 공약으로는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20만 원, 네. 중학교 신입생 입학 장학금 30만 원, 음. 그리고 현재 20만 원 수준인 고등학생 신입생 입학 장학금도 5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부안 오복 프리미엄 카드라는 복지 카드. 이것은 부안의 반값 등록금만큼 유명해질 거라고 얘기하고요. 오복 프리미엄? 오복 프리미엄 복지 카드랍니다. 복지 카드? 그러니까 카드를 주고 거기에 이제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입금해 주는 거죠. 오복. 그리고 59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대상포진 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많이 나온 공약 같은데요. 네. 네, 공약이 이렇게들 있는데요. 네. 복지공약 말고는 공약이 없습니다. 아, 이제 발표하겠죠? 차차. 네. 네. 어, 현임군수가 이만하면 수고했습니다. <laughs> 무소속에 현임군수까지 만나보신 바, 부안군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김종교 군수의 상대는 당적이 여러 개라서. 네. 이번에는 <laughs> 떨어질 거라는. <laughs> 김상곤 후보 측에 당근 선거가 있습니다. <laughs> 아, <콧물을. 웃음> 아, 아, 아. 자, 지자체 후보들을 모두 만나 보셨고요. 광고를 듣고 와서 바로 교육감 후보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Bluetooth headphone Join the freedom. Mall. Speaker. Charge 3. 손님 올땐 접고 빈둥될 땐 펴고 나만의 공간관리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전라북도 교육감 자유교육인이 돌아왔어요. 네. 살짝 졸려올 뻔 하다가. <laughs> 네,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후보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까지 7대1의 구도였는데요. 지금 6대1의 구도로 다행히 한 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전국의 교육감 선거 중에서 굉장히 양상이 혼탁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예, 지금 현재 교육감인 김승환 교육감의 삼선 도전. 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후보들의 비방전으로 어, 다양한 고소고발건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여긴 전북이니까요. 예. 그리고 보통 다른 고육감 후보 진영 의 특징들이 보수는 분열하고 그래도 민주진보 계열은 합쳐지는데 여긴 또 반대예요. 촛불 정신 완수를 위한 민주진보 교육감 추대위가 정승환 교육감 을 약간 비판적 지지. 즉. 민주진보교육가 후보로 옹립을 하자, 전북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민. 김승환 교육감이요? 네. 그니까, 김승환 교육감은 다시 한 번, 그런 민주진영의 교육, 어, 교육가 후보로 추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음. 여기에 반대하는 전북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민선언 참가자가, 안 된다. 어떻게 다시, 그, 어, 여러 가지 잘 못했던 교육감을 다시 어떻게 진보진영의 후보로 내세우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 후보를 가장 반대하는 후보가 의외로 같은 전교조 출신, 아, 같은 전교조 출신은 아니고요. 전교조 출신의 진보진영의 교육감 후보이자 유일한 여성 후보인 이미영 후보가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쪽으로 민주진영의 그 후보 단일화가 몰려져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들이 좀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도 성향의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사람씩 보시죠. 예. 김승환 남성이고요. 64세고 장흥 출신입니다. 현재 전북 교육감이고 이번에 삼선 도전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를 했고요. 전북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즉 교수 출신입니다. 전과 기록이 있어요.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로 7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700여세인데요.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학교 폭력에 대한 그 기록을 해라 학생부 기록에다 기록을 하라고 했는데, 그건 학생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프라이버시 문제이기도 해서 안 했어요. 그걸 끝까지. 음. 그러니까, 즉, 교육부의 말을 안 들어서. 아, 괘심죄군요 이거는. 예,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 폭력을 저지른 쪽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거고, <laughs> 네. 아닌 쪽에서는 아닌 거고요. 개인의 비리나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야, 이게. 그냥 찍혀도 이렇게 세게 때려맞을 수 있군요. 그러니까요. 와. 그는 박근혜 정권 때였기 때문겠죠? 이 네. 네. 혁신학교를 더 확대하고 자유학기제 등 진로 체험의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이 허클베리 핀 프로젝트예요. 왜요 학교 안 나가라고? 예, 그래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예. 거기에 자기의 진로를 생각하게끔 한다라는 얘기고요. 음. 어 그리고 국내 수학 여행비, 교복비, 현장 실습비 등을 더욱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김승환 교육감 재직 시절에 제일 유명했던 게 그거죠. 학생들의 수학 여행비 특히 농어촌 지역에 안 걸었어요? 아니요, 예.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확대하는 거죠. 예, 예. 비용을 그거, 확대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거를 <laughs> 네. 예더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웃음> 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훨씬 더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확대범이죠. 예. <laughs> 기존에 있는 공약을 더욱 더 네. 확대하겠다 라는 네, 거죠. 예. 긴 교육감은 전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유독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에서 이렇게 뽑았을 때 전북의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되게 낮게 이번에 선정이 됐거든요. 진보교육감들이 이게 되게 그 호구처럼 두들겨 맞는 분야인 것 같아요. 성적. 예. 학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학습. 더딤 학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토리 음, 세대를 부르는 거랑 비슷하네요. 예, 더딤 학생들을 위해서. 참 못된 표현이네요. 예. 1교실 2교사 체제를 실시한다. 그니까 전담 교사 한 명을 옆에 배치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오, 그, 예. 한 명은 수업하고 한명 떼는 거 아니야? <laughs> 오,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리고 방과후 1대2 체비계적일 1대,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1대2 수업 등으로 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맞느라 수업이 중단되진 않잖아요. 예. 그리고 <laughs> 학교 자치, 통일교육, 성평등 교육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도교육청에 신설하겠다. 예, 이렇게 고, 교, 했습니다. 그리고 교권 지원에 대한 것들이 요새 많이 문제가 되죠. 특히 어제 그 판결이 났어요. 뭐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laughs> 학생을 두고 갔잖아요. 소풍 가는데 음. 학생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음. 그래서 학생을 방치했느냐 아니었느냐란 그 논란 때문에 했는데 어제 해직이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사 사회가 굉장히 부글부글 됩니다. 지금 전북 교권 검색하면 엄청 나옵니다. 예. 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교권 지원을 위한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학부모로부터 당하는 소송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하겠다라는 해서 교사 달래기의 공약도 좀 있고요. 아, 최근에는 뭐 폭력 이슈, 성희롱 이슈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데 노동자 조합으로서의 역할을 교육청이 해주겠다 그러면 그건 많이 부담스러울 텐데요. 네, 좋은 의도라는 걸 알겠는데. 그래 워낙 이제 교사들의 불만들도 쌓여 가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기간제 교직원들한테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사실 복지 포인트가 복지 카드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보전을 못 하니까 네. 카드로 우회 지원하겠다는 얘기고요. 공무원. 매년... 네이밍은 네. 우리 오복 프리미엄이 더 낫네요. 예, 네, 그렇죠. 공무원 깡이죠. 네. <laughs>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공기 정화 장치를 렌탈 보급하겠다라고 이게 그리고 네. 그래요? 네. 저기 무상도 있는데, 딴 데는 <laughs> 렌탈 전북에 그 현실에 맞는 <laughs> 거. 웅진 가시다구요. 좋은 일 하겠다는 것인가? 네. 실내 교육에 대비해서 어 다목,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으면. 실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까 그러니까 체육 수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강당을 확대하고 보강하겠다라는 거하고 내진 설계 보강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진 100억, 설계 100억으로 돼요? 그러게요. 전북의 모든 학교를 100억 가지고 내진 설계할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하고. 네. 그건뭐다또 계산하겠죠 뭐. 네. 그 생존 수영을 위해서 아 생존 수영 교육을 실시하겠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삼성 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서거석 63세, 전주 출생, 전부대 전북대, 입을 복, 복, <laughs> 하도 닮고 있었더니, 전북대 법학과 졸업. 전부이 서거석, 서거석, <laughs> 예. 물을 부으면 찰지겠네. <laughs> 예. 예, 16대 전북대 총장입니다. 노무현 정부 혁신 지방 분권위원회 위원이었고요. 서거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북대 예산은 2,500원이었 2,500억 원이었는데, 자기가 총장을 하면서 5,000억 원으로 배 이상 늘린 경험을 내세우고 있고, 이게 의외로 시민들한테는 먹히나 봐요. 아, 전북대 전북대가, 옛날, 전북대가 옛날보다좀 나아졌네. 이런 느낌들. 그 전북대에 엄청 큰 카페부터 해갖고 좀 변했어요, 주변이. 근데 5천억을 뭐 지원받아서 뭐 카페가 커지진 않았을 음,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그거로 음.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귀에 딱딱 꽂히는 건 이런 돈인 것 같아요. 왜 근데 대학에 예산 많이 들어간 거는 그렇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음. 그런가? 대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학계와 정계 등의 인정 네트워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동안 차별받았던 전북 교육 예산을 더욱더 늘리겠다라고 일하고요. 좀 재밌는 말로는 책가방 업데이를 만들겠다. 책가방 없는 날? 예. 네. 입학하고 한 3,5일 정도. 를 책가방 없이 와서 음. 수업 대신에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진행을 해서 학기 초에 그 뻘쭘함을 친구도 사귀고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성교육 등으로 메우겠다라는 그런 새 학기 적응 프로젝트가 책가방 업데이라는 공약입니다 아, 발명 특하니까요. <laughs> 네. 김승환 후보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내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 음. 온도 차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전북교육인권센터 음. 설립인데, 네. 어, 인권이면 학생들 인권을 하는 건 진보진영이잖아. 이게 아니라, 음. 교사들과 뭐 직원들을 모두 포함한 그런 통합적인 교육인권센터를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교사인권보호지원팀을 구성하겠다. 이게 보수후보 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자꾸 해체된 다음에 다시 조립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예. 그리고 교원 배상 책임 보험을 어 지겠다 해서 주로 교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뭐저저 저 뭐냐 노민들 드는 보험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특약이 음, 너무 많고 음, 맞아요 맞으면 안 되고 네 학생을 두고 오면 안 됩니다 <laughs> 행복한 감성 디자인 학교를 내세우면서 네. 뭐,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일 재밌는 건 여학생들 화장실에 파우더룸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미영 후보 58세 여성 네. 전라북도 익산 출생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졸업했습니다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 전문위원이었고요 음. 현재는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 초대 공동대표입니다 이게 농촌지역에 또 교육의 이슈가 있으니까 이게 네트워크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 네. 전부 공동대표고요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입니다 음. 문제는 진보 후보 추대가 김승환 교육감으로 정해지면서 반발이 매우 심한 상태고요. 네. 진보 진영의 분열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임영 후보는 맹공을 퍼붓는데요. 음. 가짜 진보, 실패한 진보, 김승환 교육감 추대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호소를 하는 바람에 이 공약에 대한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이 조금 더딘 편입니다. 아직 네거티브가 급하군요. 여기는 네. 손을 완전히 그었나 보네요. 네. 그리고 전북의 기초학력 수준이 최하위라고 지적을 하면서 어, 진로 교육본부 신설에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가장 대표적였다 가만히 자 학력 얘기까지, 그, 진보본데 네. 학력 얘기까지 걸어나가면서 네거티브를 하려고 그런다. 상당히 싫어하나 본데요? 네, 엄청 싫어하나 봐요. 네. 그런데 평교사 출신과 교수 출신의 싸움 같은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좀 몇몇 지역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음. 전북 지역 장애 학생들의 과밀학급 현상이 시달리고 있다면 공약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학교 신설을 공약을 했습니다. 용감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학교 신설. 예, 한 개교를 신설해서 과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받아안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건 보통 공약으로 못 걸거나 안 걸죠. 예. 나중에 알아서 만들지. 음, 어느 더럽군요. 늘 논란이 심하고 지역 갈등이 그렇잖아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용감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경 후보 63세 남성 전북 익산 출신이고요. 전북대 교육대학원 졸업. 교사, 장학사, 교장까지 그리고 전주 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라북도 교육연손 원장까지 모든 교육계에서 해볼수 있는 역할들은 다 해서 마지막으로 교육감에 도전 중입니다. 환경 미화의 신이네요.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스템이라고 해서 -E STEM, 스팀이라고 도 하고요. 스템이라는 그 자기의 공약을 이렇게 묶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약칭이에요. 음. 그래서 최근 여러 선진국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니셔티브로 삼고 있는 분야다. <laughs> 제가 보기에는 이 특징들이 네. 있어요. 영어가 난발하는 후보들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못 알아듣겠거든요. 저 비판적이세요. 일본. 예.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laughs> 본인이 못알아듣던 이유로. 그렇죠. 익스 허비션 말하거 거잖아요. <laughs> 레거시, 뭐. 아, 단계적인 예산 투입으로 교육 학설, 활성화를 깨해서 네. 학생들의 뭐 학력신상을 도망가는 게 빤한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음. 예술. 예술도 가로 열고 아츠라고 써놨어요. <laughs> <laughs>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아, 아트를, 아트를 추가해 예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모두 포함시켜 융합 인재, 즉 스팀 교육을 전개해 나가겠다라면서. 이런 저도, 거는, 저도 맨날 스팀 들어가서 일렉트로닉 아츠 많이 봐요. 이거나 제일 <laughs> 비슷한 게 이제 저거잖아요. 뭐를 해줘도 가로 열고 도덕적 해 <laughs> 대학 교육 단계 이후로 집중돼 있던 창업 교육을 초중등 단계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음. 창업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자유 농축산인인 저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업을 미리 창업 체험해 준다. 예, 미리 체험하고 고등학교 단계부터는 좀 창업 확대로. <laughs> 왜냐면 예. 너희들은 취업이 안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각 학교에 창업 체험 교육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창업 덩어리 활동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가상 창업 체험 체험관을 만들어서 스스로 뭐 어떻게 학생들이, 망하나. <웃음> 예. <웃음> 어쨌든 결론은 자나깨나 창업 조심입니다. <laughs> 천호성 후보 67년생 왜 그러냐면 51세여서 매우 젊어서 67년생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음. 전북 고창 출생 전북대 사회교육과 그리고 나고야대학교 대학원 교육발달과학연구과 박사입니다. 전주교육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로 쭉 재직을 했었고요. 네. 어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에는 후보였죠? 음. 후보 교육특보를 지냈습니다. 음. 전북 진로교육원 설립을 주요 공학으로 내세웠고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입니다. 진로교육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누구는 종합적으로 하고 누구는 더욱더 힘을 쓰겠다고 하고 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교육감 네. 후보들이. 관 단체인데 그런데 뭘 해줄까요? 그르게요 키자니아처럼 음. 하려나 진로 교육 원이요 <laughs> 네. 키자니아. <laughs> <laughs> 참이슬이나 <laughs> 먹겠죠. 까말스 뭐 그럼 막 스무 살이가 막 어덜자니야. <laughs> <laughs> 직업 체험. 아, 아까 아 어차피 저그 앞에 후보도 얘기 나왔죠. 그 중국 중등 학생들 창업 체험. 음. 선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 강의하고. 음. 네. 나는 언제 망할 것인가. 그냥 멘토링만 하면 재미없지. 그건 지금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대학 입학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를 해서 혹시라도 국외 대학, 즉 외국 대학에 가겠다는 학생 이 있다면 진학을 돕겠다라고 하는군요. 음? 유학파 출신 다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유학 돕겠다는 동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인재가 만,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그냥 단순한 계산인 거죠. 그리고 똑같아요. 또 실제적인 창업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실제적이면 뭐 취직을 시켜가지고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뜻인지 모르겠고. 옛날에 그런 얘기 해가지고 마, 만들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몬 제도가 있잖아요. 투 플러스 원이라고. 네. 향토 기업과 성공 프로그램을 교육에 접목하겠다. 네. 그특성하고 마이스터고 지역 마이스터고와 지역 대학간의 협력을 통해서 전공 인증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음. 어, 천호송 후보였습니다. 음. 마지막 후보입니다. 황호진 57세 남성, 네. 전북 완주 출생,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학 박사 수련이다. 지금 경력만 쭉 봐서는. 느낌, 딱 어, 오시죠? 구도가 3대3쯤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황호준 후보는 교사의 경력이 없고, 첫 직장이 총무처라고 나왔습니다. 공무원인데. 무슨 총무처일까요? 그러게, 그걸 모르겠어요. 동대문 도서관 서무과 재직 경력이 눈에 띕니다. 도서관 서무과? 예. 그니까 러 주로 총무, 사무,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여러 대학교. 와 음. 제가 왜 여러 대학? 교 정말 여러 대학교고 교육부의 사무분과 주로 돈과 사무 행정을 다루는 음. 일을 해서 공무원형 교육감 후보입니다. 와 노무현 정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교원정책과 과장 아유 길죠 이거 네. 여기를 했고요 음. 네.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감 그 OECD 국가들끼리 이뭐 교류하는 그게 있었나봐요. 사실, 거기 교육관이었다라고 하요 고위공무원 같기도 하고, 네. 그냥, 비정규 TO의 비정규 같기도 하고, 요 정규 TO의 비정규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비정규 TO의 비정규 같기도 하고. 교육감 후보의 경력과 가장 연결 지을 수 있는 거는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습니다.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요, 다문화 가정과 탈북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 공약이고요, 선거 연령을 16세까지 낮추겠다라고 하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낮으면 더 매력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네. 걸까요?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파격적인 공약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음.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고교 내신 절대평가. 지금 정부의 정책 아닌가요? 예 근데 거기 지금 예. 이 얘기를 사실 다 피하고 있거든요. 절대평가? 왜냐면 학교 행정이 엄청 혼란스러워질 거기 때문에 음, 네. 지금 이제 상대평가로 줄 세우는 게 가장 편해요. 행정 입장에서 보면. 1등급 1등급 2등 3등급 대평가는 그리고 문제 내는 사람의 책임이 되잖아요. 예 음. 그래서 사실은 용감하게 말을 다안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고교 학점제 도입이라는 나름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는 황호진 후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서로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더 중요한 건 사이들이 안 좋고 그래서 네. 단일화가 잘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여러 사람은 잘 달, 달 지켜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힘드시겠네요. 학부모들 네. 기초의회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 짓죠. 오늘 시간. 전라북도 <목소리> 기초의회 투어 네. 전북이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을 줄 알고 기대감에 차서 검색을 했는데요. 네. 의외로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되게 심각해요. 네. <laughs> 있으면 웃기지 않아요. 네.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네. 소소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얼마나 소소하냐면요. 서산시에서 A 의원은 음.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에서 잠들어서 걸렸습니다. 음. 그 제가 그 그런 이유로 구설수에 휘말렸다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초짜라서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다는 건 보통 음주 측정으로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신호등에 자다가 걸렸다. <laughs> <그렇다>. 네. <laughs> 그럼 근데 그러면 되게 안전하게 파킹을 걸고 핸드브레이크를 땡기고 <laughs> 자긴 자게 했는데 이러면서 아니 저기그 파란불 기다리다가 잠들었겠죠. 그러면 앞으로 선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걸린 걸 수도 있고. 아 네. 그런가? 네. 네. 예. 혈증 알콜더라고. 오토홀드라고, 이제, 그, 안 발, 발도안 네. 가게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아, 요즘 차? 네. <laughs> 신형이다. 네. 혈절알코올혈 알콜농, 알콜농도 0.163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영일 도의원, 음주운전을 하다가 공사장 설치물을 들이받았어요. 음. 응. 어, 그리고 아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laughs> 어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현장에는 또 아내가 없었어요. 어?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laughs> 네. 아내는 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일단 돌려보낸 거예요. 아내는 음, 음. 그리고 아내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음. 근데 나중에 아내가 경찰서에 왔겠죠? 음. 근데 아내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음. 말은 맞췄죠. 네, 근데 거긴 CCTV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됐어요. 부부애로 카바가 안 될까요? <웃음> 네. <웃음> 그게 서로 사랑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 나이를 아무리 먹든 힘든 일 있으면 와이프 찾아. 여보. <laughs> <laughs> <야>, 뭐. <laughs> 한국형 남성병이 진짜 이거는. <laughs> 아니 왜그 사이에 CCTV 있는지도 좀 확인하고 다 해보지. 야 그걸 또 아내하고 어떻게 쇼부를 쳐서 아내를 범인으로 만들었대. 일단 보내고 뭐막 카톡도 있고 요즘에는. 큰거 떼주기로 했는데, 부동산 도... 공동명이라든가. <laughs> 아니, 근데 또, <laughs> 공천을 앞두고 있으면 또, 아내도, 네. 그, 한배를 타게 되니까, 네. 그냥 받아줬긴 했겠는데. 자기는 도의원이니까, 네. 저는 그 상상력도 놀랍네요. 그걸 바로 아내한테 넘겨버릴 생각을 하다니. 예. 어 그리고 군산시의 민주당 이복 시의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음.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된 얘기인데요. 음.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네. 네. 그니까 기자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음. 그러자 이복 시의원은 음. 의혹을 제기하면 기자가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laughs> <laughs> 했습니다. 닭, 달걀. 그러니까 닭. 이제. 기자가, 아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근거를 제시해야지, 의혹만 제기하면 기자가 무턱대고 취재를 하는 게 맞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탁굳히고 있죠. 네. 그러자 <laughs> 이복 시의원이 갑자기, 얀마! 이씨! <laughs> 스매싱! <스무식! 웃음> 어, 이렇게 욕설을 하니까, 네. 현장에 있던 10여 명의 기자가 반발을 했습니다. <laughs> 기자는 기자편. 네. 그러자, 주변의 동료 의원들은 욕안 했다고 <laughs> 편을 들었습니다. <laughs> 의원은 의원 편. 의리의 전북. 네. 한참 실강의를 하다가 결국 의복시, 이복시 의원이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laughs> 아 이게 참 재밌는 게그 취재 나오는 기자도 늘 보는 그 사람. <웃음> <웃음> 술한잔 하러 갔을 것 같아요. 네, 끝나고 이제 확신하고 있, 응.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한달 이상 안 간다. 응. <laughs> 화해했다. 이 얘기는 주로 칼럼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laughs> 얀마 이씨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네. 에... 기초의회를 잠깐 엿보는 시간까지 가진 바엑소세프그 고선학기사 특별기획 제출해 전국 동시 지 방송 거 데이터 센터를 전라북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그 달력을 똑바로 못 봐가지고요. 어, 우리는 내일 어디 가죠? 전남 안 가나요? 광주 전남입겠죠 전남 네. 오케이, 있겠네. 전남. 네. <laughs> 여러분은 한 주가 꺾이셨겠지만 어, 저희들은 일주일이 30일인 어느 이상한 주간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반도 안 했습니다. 어, 내일 이 시간에 전라남도 평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은 처음으로 선거 후에 스크롤이 생겼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선거구 이거 드롭박스 누르면은 아. <laughs> 스크롤이 생겼어요. 네. 선거구가 아주 많은 전라남도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미국 엄청 크잖아.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 기획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데이터 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는 전라남도의 도지사 시군의 장 교육감 후보의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D WK